기막힌 외출에 출연 중이시고 저희 생방송입니다. 아, 예. 현재 대한민국을 또 랍 대표하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다치셨어요 어디? 아니 뭐 예. 그냥 살짝 삐끗했는데. 예예.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오래가네 이거. 금방 날 줄 알았는데 나는. 나이 때문일까 혹시? 지난주 우리 녹화 때 그러지? 녹화 때? 그 물 뭐 그 다음 거? 트램폴린 네. 아 정말로요? 트램폴린을 처음 타봤는데 거기서 그냥 삐끗해가지고 그냥 방송에서는 그런 거 산재가 좀 안 되죠 사실. 아 산재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네. 지금 우리 김재희 씨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쁘다라는 반응을 여신강님 올라오고 있고요. 섹시한 그 누나가 이분인가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희 생방송으로 보고 있고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 들어와 계신데 괜찮으시다면 자기소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타를 갖고 왔는데 기타를 갖고 와서 인사를 아 그럴까요? 역시 또 뮤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곡도 선물 어? 이야 선물까지 야. 개인 선물인가요? 네 이거는 개인 선물입니다. 개인 선물 잠시만 여기 계신 분은 이게 제 로고 제 랩 저 있네요. 제이 킴 락. 저의 티셔츠입니다. 라지도 있고 미디엄도 있고. 그런가? 예 네, 여기 라지. 아 이건 미디엄. 예 네, 라지. 예. 아 오케이 이거 커플로 줘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시청해서 주지? 아 오늘 사실 굉장히 제작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개개인 선물도 또 받아오셨는데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요. 정식적으로 기타와 함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는 이제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로 아... 부활해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솔로로 나오면서 된장이라는 곡을 갖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노래 그런 가수입니다. 난 된장 같은 사람 오래 묵혀야지만 구수한 맛에 한번 빠져봐 사람 붓꽃에 찍어 먹고 싶은 상추쌈에 쌈싸 먹고 싶은 잔뜩 속에 빠져 살고 있어 난 너한테 빠져 살고 있어 네 맘속에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이 세상에 여기까지만 야 예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열자마자 1000분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된장남을 외쳐주고 계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총 몇 분짜리 곡이죠? 이게 네네 그래 모르겠어요 그건. 그걸 몰라요 본인 노래인데 아니 3분 40초 뭐 5분 뭐 글쎄요 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전체로 곡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에서 김재희 된장을 노래 제목이 된장이죠? 된장이죠. 이런 된장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진짜 예.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100분만 네. 듣고 싶어요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케이라고 외쳐주실 것 같아요. 네.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을? 아 저는 너무 오랜데 감히 제가 사랑할수록을 한번 해보는데 예, 너무 명곡이라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목이 삐끗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소리를 그거를 이해를 좀 해주세요 사랑할수록 예요 이제 그래서 잠깐만 이거 게토레이 한 예 이거는 부흥의 명곡 가서 들려주신 노래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 창백이 아니라 선크림을 좀 발랐어요 아따니지도 못한다고 선크림 아니 오늘 나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오늘 처음 나오면서 선크림을 바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발랐는데 완전 하얀네 이거 사랑할수록 자
이야 영광입니다. 어. 괜찮으세요? 네,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이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30, 40대 되시는 분들은 옛날을 떠올리고 네. 어린 분들은 테이프로 만듰던, CD로 만듰던 거라 그렇죠.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예. 뭐 이 노래 20년 만에 부르는 거라 20년 만에 사실은 이거를 예. 그 한 두 달 전만 해도 네. 가사가 가물가물했어요. 근데 어. 외웠어요 제가 일부러. 네, 가끔가다 한 번씩 하려고 또 지금 이제 가서 아, 일부러? 좀, 네, 좀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되게 재밌으시네요. 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성함용 씨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아,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예수님스럽다. 뭐 성함용 씨다. 성함용 씨는 뭐 알고 계시는지 누구? 개그맨 중에 성함용 씨라고. 잘 모르시죠? 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살짝 화가 날 것입니다. 예, 서남영 씨고. 아, 왜 못생겼어요? 아니 아니요, 굉장히 머리 스타일만 닮았죠. 네, 아, 머리 스타일만. 네. 머리 스타일은 뭐 예수님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예. 뭐 얘가 제가 이 머리를 가지고 옛날에 예. 동네에서 축구를 했어요 새벽에. 예예. 예, 예. 축구하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예. 안정환 형 왔다고 그랬었는데. 좋은 거죠 안정환 씨는. 예, 무척 칭찬인 거죠. 그렇죠. 자, 팬인가봐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100점 팬클럽 가입도 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김재희 씨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기막힌에 주로 예, 예능은 어떻게 처음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능을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네네. 사실. 본인이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네. 팔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내가 목도 삐끗하고 네. 그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된장남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원곡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네이트에서 김재희 된장을 혹시 김재희 된장으로 검색을 한번 1위 해보신 적 혹시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또? 아, 왜냐면은 오늘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티셔츠 만들어 가져왔잖아요. 네, 이렇게 요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요거 요거는 우리 김재희 씨 팬분들에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검색해 주시고 검색어 1위 됐을 시에 여러분들 캡처를 해 주시면 캡처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나가냐고요? 지금 자제 이거 글 안 보이세요 이거? 아, 예. 이게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이게 저희가 조작하고 뭐 프롬포트가 아니고요. 진짜 시청자들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예.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나 보죠? 혹시 스마트폰 쓰시죠? 예.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죠. 아, 그래요? 많이 좀 느리시나 봐요. 예. 요즘에는 이제 느린 게 아니라 예, 예. 스마트폰을 예, 예. 이렇게 그,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예, 스마트폰을 예. 바꾸면은 저 뭐야, 족쇄가 또 생기는 거. 그래서 못 샀죠. 그러다가 돈이 생겨서 샀어요. 네. 그러면요. 생방송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김재희 씨가 하는 말을 채팅창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김재희 씨가 실시간으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 누가 적는 거예요? 이 시청자분들이 적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예. 좋은 거 검색 올려주는 거 검색 올려주는 거 우선 생방송인 거 확인시켜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시청자 누가 봐요? 이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다수가 보고 있죠. 네 그래요? 지금 이거를 시스템을 설명시켜드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먼저 김재희 띄고 예, 여러분들 된장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어 1위 되면은 저희가 이 선물뿐만 아니라 또 진짜 예. 한번 1등 한번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아프신데도 나왔거든요. 편찮으신데 이게 지금 뉴스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 생방송 이거 뉴스는 아니고요. 예. 예능 프로그램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방송? 아프리카 TV라는 곳에 최군이라고 하고요. 예, 개그맨 최군 TV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중파가 예.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고요. 신개념 프로그램이죠. 예, 모바일 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모바일 TV. 예, 예. 그렇죠. 자, 언제까지 설명해야 되죠? 제가. 예. 오케이. 나중에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김재희 된장. 네, 많은 분들 지금 검색해 주고 그렇죠. 계시고요. 여기에 쓰는 만큼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주셔서 예. 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그래 네. 뭐 좋은 노래도 많이 내가 불러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야 가수 생활 좀 오래 하고 네. 이 예능도 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네, 파이팅하게.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검색을 지금 여러분들 해주셨다면 약 3분 안으로 검색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3분 안에 검색어 올라가는 동안 지금 여러분들 뒤에는 또 다른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지금 네. 내가 지금 보라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아, 그럼요. 그럼요. 편하게 하려면은 아프리카 TV 어플을 다운받아서 김학균 애처를 검색하고 들어오든지 어플을, 예. 예, 아니면 네이버에서 최군 TV를 검색하고
들어왔대고. 바로 보는 거네, 인터넷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 네네네. 자, 그만 설명해도 될까요? 예, 이제는. 이제는 진행을 좀 제가. 네, 근데 막 나오니까 신기하네, 이것도. 예. 할머니가. 물건 팔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네이트에서 예, 김제이 예수가 아니고요. 김제이 된장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색을 해서 올라가는 동안에 지금 바로 뒤에 좀 많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네. 같이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제가 일어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앉는 게 좀 좋으시죠? 아무래도 뭐 누가 오는데? 두 분이시죠? 아, 예, 예, 그렇죠. 예. 편하신 곳으로 자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저번에 봤던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안녕하세요. 기왕이면 이 이쁜 마이크를. 네. 아이고 떨어지겠네요. 네. 네. 이쪽도 예 네. 마이크를 노란색 마이크가 이쁘네요. 김재 씨 되게 부러워 보입니다. 예. 네. 그림이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여기 앉으세요. 왜 아무래도 이제 한 화면 안에 나와야 되니까. 자 우리 오른쪽 분도 어떤? 나 결혼했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막힌 외출에서 라이프 가드로 출연했던 조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들었는데 희가 우리가 흔히 아는 희가 아니고요. 희가 아니죠. 희가 아니고 예. 희예요. 희죠. 네. 이만 있는 희. 힝 할 때 희. 네. 그렇죠. 조상희 씨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 방송을 저희가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봤었거든요. 네. 예, 굉장히 이쁜 모습 잘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이크. 네. 굉장히 장난감 같은데.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기막힌 외출에서 같이 라이프 가드로 저번 주에 출연을 했었죠. 이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다희입니다. 이다희 씨입니다. 네. 자, 물론 여러분들 김재희 된장을 검색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나온 조상희 씨나 이다희 씨를 검색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상을 서로 실례지만 같은 소속사신가요, 혹시? 예 이렇게 아니요, 맞췄어요. 예. 아, 맞춘 거예요? 네. 나는 오늘 이 옷을 입을 테니 넌 이 옷을 입어라. 그렇게? 네. 네, 색깔을. 사실은 예. 다희 씨가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신 건가?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네, 오늘의 코디. 제 차에는 항상 예. 한 10인치의 신발과 10인치의 예. 의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가장 많이 먼저 신경 쓰신 포인트라도. 그 포인트는 예. 오늘은 머리를 촬영을 하고 왔어요. 아, 머리를요? 네. 그래서 오늘 방금한 염색이죠. 방금한 염색. 네. 머리. 색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냄새 나요. 지금 염색염 냄새까지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가운데 분이 가장 이뻐요라는 의견이 예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자 가운데 분도 예. 아 근데 우리 김재희 씨도 따로 헤어스타일에 좀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전혀 예. 없어요. 저는 머리가 원래 곱슬이라. 예예. 머리가 길렀는데. 예. 곱슬이라 이게 뭐 파마했냐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이래요 저는. 자 지금 검색어 1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진우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된장이 된장. 현재 네이트 1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뭐 무슨 중이시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지금 기분 좋으신 건 맞죠? 무진장 좋죠. 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 번만. 예, 고맙습니다. 기분 확실히 좋으신 거죠? 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캡처를 해서 올려 주시면요. 여기 검색어 보여 드리고. 우리 지금 김재희 씨의 이게 웬일이야 이거. 정말. 김재희 씨 티셔츠가 여기 있는데 조금 이따가 또 선물로 드리도록. 드려야지. 근데 이거 무조건 드려야 돼. 이거 제작진에서 가지면 안 되는. 아, 그럼요. 예.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희 씨에게 한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질문 좀 들어. 그 모델 활동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또 네. 예능으로 또 인사를 좀 하셨는데 네. 함께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촬영.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개그맨을 좀 많이 좋아해요. 개그맨을 좋아한다는 게 연예인으로서 좋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요? 예, 개그맨들을 그 좋아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 연예인으로서 방송인 중에 나는 배우, 가수, 개그맨 중에 개그맨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개그맨을 원래 좋아하는 건지. 아, 원래는 예. 좋고 예. 이상적으로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하는 네. 개그맨들이 많이 나오시길래 네. 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갔군요.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을 만나는 게 가장 기대가 됐었죠? 아, 네. 저는 김준호 씨 제일 좋아. 아, 그래요? 하거든요. 예. 근데 예. 가서 좀 바뀌었어요. 가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조세호 씨로. 양배추 우리 조세호 씨로요. 네. 아무래도 이 유부남과 총각의 차이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거기서 또 표절하셨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 얘기를 오늘 조세호 씨가 저번 주에 나오셨어가지고. 그러셨구나. 혹시 이거를 조세호 씨 본인도 알고 있을까요? 모르실걸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내가 꼭 얘기해 주죠. 예. 제가 조세호 양상통화에서 오늘도 네 이다희 씨도 이번에 예능 또 재밌게 봤는데 어떠셨는지 촬영에 임하실 때. 네. 아 저는 평소에 되게 탁재훈 오빠가 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촬영하고 네, 좀 실망했어요. 왜? 아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지. 자 여기는 김 예. 실망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네. 아 역시 감이 떨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옛날에 우리가 오늘 안 오시는 거 확실하죠? 예예예. 노련한 거예요. 오늘 안 오시는 거 확실하죠? 네. 오늘 오시는 분 누구죠? 오늘은 탁재훈 씨는 없을 겁니다. 네, 예. 없나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그래. 예. 그날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좀 아직은 잘생기신 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막힌 해출에서는 최필립 씨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한결같이. 네. 은근히 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잘생겼다는 얘기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청춘, 네. 나는 이제 저 잔치는 끝났어요. 아 실례지만 60대세요? 얼마나 드셨길래? 그건 아니지만 예, 예. 이제 잔치는 끝났죠. 우리 나이에 무슨 뭐 무슨 인기를 끌어서 여기한테 천년. 되시는군요. 저요? 네. 40대요 그냥. 40대다. 네. 탁재훈 씨보다 동생? 아, 왜? 당연하죠. 탁재훈 씨를 예, 예. 할아버지고 뭐. 근데 탁재훈 씨는 지금도 재밌게 놀러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예. 그게 비정상적이야. 아, 탁재훈은 비정상이다. 알겠습니다. 네. 놀러 다니고 그런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인생을 이제 마지막 갈 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지. 아, 벌써부터요? 인생의 후반에 대해서 이제 예.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런 나이지. 자기가 애들처럼 막 놀러 다니고 안 돼. 이거 탁재훈 씨 안 보죠? 예, 아마 못 볼 겁니다. 예. 탁재훈 씨는 예, 예. 저희한테 이미지는 오빠거든요. 아직까지. 아, 어떤 삼촌이나 그런 이미지보다는 네. 젊은 오빠. 네, 그 옆집 오빠 같은 거. 근데 약간 견제인가요? 나는 된다는 노래. 사랑할수록 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탁재훈 씨. 아니, 어차피 예.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지금 무슨 뭐 내 애인 서열에 있는 그 정도 아닌데. 저희도 아닌데. 그게 아닌 걸로. 저희가. 상관없어. 어차피 예. 이상형이 아니니까. 김재희 씨, 저희가 오늘 방송이요. 김학균 애초 홍보 방송이거든요. 절대 남녀간에 뭐 러브 파이터나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러브 라인이 안 된다니까. 저희 팀워크는 좋은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연관 검색어를 봤더니 두 모델 분들이 또 차지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이후에 혹시 주변 분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아, 예. 굉장히 저희가 찍는다고 사전에 얘기는 지인분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되게 부러워하는 모델 분들도 네. 계셨고. 네. 혹시 보면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예쁘게 잘 나왔다. 실물보다 방송이 더 잘 나왔다. 그래요?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번 주에 방송을 보고 나서 실물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방송이 정말 아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방송이 정말 예쁘게 나온다. 예, 그래요. 어, 실물도 예. 되게 예쁜데. 실물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두 분이 더 오시는데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세요 혹시 오늘 나머지 아니, 두 분? 아직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요.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아직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이따가 오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매주 수요일 밤이어서 오늘 밤 11시에 이제 본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본방 사수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그럼요. 네, 어때요? 아니. 책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본방 사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보신 분들마다 네. 채널 찾기가 좀 힘들다. 아 채널 그렇죠. 아 이 채널력 예. 몇 번이냐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283번이었어. 283번은 나은 거예요. 네. 1000번대로 넘어가요 요즘에는. 우리 팬들이 네. 저 이거 보려고 700원씩 매주 네. 아 자동 결제 결제 본다고 왜 결제를. 아 팬분들이 이제 팬이 지금 제가 네. 많이 없었는데 예. 활동하고 나서 생겼어요 많이. 된장이란 노래도 그렇고 아니 그 전에 이제 뮤지컬 2년 정도 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생기더라고. 아 팬들이.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랑할수록에 대한 어떤 환상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듯한. 저 뭐냐면, 예. 멋있는 거는 멋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 멋있는 거는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멋있는 거를 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멋있는 걸 넘어섰다. 그럼 나는 그냥 잔치는 끝났다니까 이제. 그냥 이제 사람들과 예. 같이 네. 오월록 돌로 사는 게 좋다. 아.
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해도 네. 같이 사는 거지 뭐. 이거예요. 가족 친구가 무시해도 되게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사는 잘생기셨어요. 예, 예. 근데 네. 오늘 뭐 깜짝 놀란 게 원래 그날 촬영 장소에서는 머리를 되게 네. 묶고 오셨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풀는 게 훨씬 더 여성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패션 헤어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네,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그래요? 네. 잔치 한번 더. 잔치 한번 더. 다시 한번 오픈하셔야겠어요. 잔치. 아 근데 진짜 오늘 풀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훨씬 더 젊어. 네. 잔치를 생각해봐야 다시 한번 잔치를. 아 네. 이번에 예. 일반 된장 말고 네. 이거는 이제 재밌게 네. 이걸 어울리자라고 생각해서 낸 거고 네. 이번에 새로 내는 건 좀 진지한 노래를 내요. 가을에. 아. 그때는 머리를 좀 풀고 좀 우수의 최종을 내야 되겠다. 그때도 좀 재밌게 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이분들 때문에 생각을 좀 몇 살이신가요? 나이요? 20살이 50살. 아 여성분들에게 나이 여쭤보는 건 되게 좀 비매너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네. 아니 예, 뭐 나한테 얘기하면 네. 뭐 몇 살, 20 몇 살이에요? 20대입니다. 20대 후반이겠죠? 네, 저는 30대입니다. 아 그래요? 아 나이를 정확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까? 네, 저는 몇 년생이세요? 82년생이요. 82년생이면은 생각보다는 맞죠. 나이가 좀 있네요. 오. 아니 제가 87년생이니까 아~ 한참 누난 거잖아요. 네. 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예, 좀. 예, 뭐. 개띠시고. 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지금 많은 남성분들이 프로야구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모델분들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많이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사실 여성분들이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다 이거죠. 남자친구 있나요? 근데 하지만 돌아오는 질문 똑같습니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없죠? 네. 없죠? 그럼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나는 네? 여기 우리 이분 처음에 봤을 때 네. 저 약간 저 나이가 좀 있으실 줄 알았어요. 막 말도 잘하고 그래요. 장근석이랑 동갑입니다. 어? 나 이런 분 자기만 그래. 누나 근데 진짜 웃긴 거 누나도 김태희랑 동갑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김태희 씨가 동갑 맞나? 아니에요. 저 손예진 씨랑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것도 왜요? 그것도 뭐 사실 뭐 예. 놀랄 일인가? 아 처음 뵀는데? 그래요. 자 아무래도 모델분들이기 때문에 포즈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촬영 가면 8시간 막 7시간 찍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날 방송을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계속 이렇게 좋은 각도와 포즈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힘들진 않으셨는지. 네. 아 보통은 네. 그렇게 뭐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요. 네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언니랑 저랑 이렇게 둘이 같이 촬영을 하면 네. 보통 저 이제 각자 잘 나오는 각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네네. 우리 이다희 씨는 어떤 각도 좋아하세요? 저는 네. 오른쪽에 아 여기서 찍어주는 네, 거 좋구나. 약간 예. 너무 옆은 또 싫어요. 네. 약간 좀 더 좋으세요. 아 이쪽이요? 45도. 네. 45도 정도. 일어서 있을 때는 어떤 각도로 가나요? 일어서 네. 있을 때는 네. 네. 일어서 있을 때는 네. 일어서 예. 네. 괜찮습니다. 제가 올리면 네. 되니까. 일어섰을 때 네. 저는 약간 얼굴 항상 오른쪽이고 네. 다리는 왼다리가 더 가늘거든요.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아 그럼요. 짝다리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항상 네, 네. 그 오른다리를 먼저 내밀진 않고요. 네. 왼다리 이런 거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누가 따라한다고 하는데 예. 아, 저만의 노하우라서 네, 네. 왼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내밀고 네. 그다음에 엉덩이와 허리를 가슴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가슴을 좀 앞으로 내밀고 네. 엉덩이 최대한 뒤를 빼고 가슴을 강조한다는 건 가슴에 좀 자신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가슴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예. 아니 없기 때문에 없는 거를 강조하지 않나요? 보통? 아니요. 아니요. 예.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건 가장 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슴과 예, 예, 엉덩이를 예. 최대한 부각시켜서 날씬해 보이고 네. 나올 때는 나오고 볼륨감 있게끔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아쉽네요. 카메라에 하나에 한 포즈가 나오지 않아서. 아, 네.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아, 네. 네. 그렇게 큰 저희 쪽 일하시는 분들 워낙 또 장신들이 많잖아. 키가 어떻게 되시려죠? 저는 지금 67이에요. 67? 네. 비율이 좋아서 커 보이는 거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라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에부터 네. 내가 느낀 건 약간 이분이 약간 푼스키지지 약간 있어요. 근데 예. 아니, 근데 여자가 푼스키지 있는 것도 매력적인 거예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 저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똑똑한 거 싫어서 약간 이렇게 멍청한 게 좋다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너무 멍청하면 좀 그렇지만. 예. 지금 멍청하다고 돌려. 여기 푼수기지. 아, 그쵸. 푼수. 예. 아, 약간 예. 모자란 듯 하면서 네. 갖출 건 갖추면서 아. 아주 괜찮은. 네. 근데 그 말은 왜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전에부터 내가 꼭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아, 예, 예. 그때 뭐 저 방송하느라고 뭐 얘기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네. 빨리 가느라고. 네. 어. 그때 늦게 끝났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어요. 저는 일찍 집에 가느라고 사실 오래 주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랑할수록의 환상이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환상은 빨리빨리 깨세요. 멋진 건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조상희 씨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빨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약간 귀여울 수 있고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섹시한 네.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시를 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어떤 당당하게 내라고. 여기가 덮여서. 그래. 사실은 뭐 언니가 네. 조금 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팬클럽이라든지 네. 있나요? 혹시 이렇게 가입을 네, 할 수 있나? 있죠. 어디 다음에 있나요? 네이버에 있나요? 다음이요. 다음에 있군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다음 카페가 나오죠. 네. 그렇죠. 조상희 씨죠. 네, 희요. 희. 희. 자, 궁금하신 분들은 조상희를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약간의 포즈라든지 자신 있는 포즈 또 여쭤봐도 될까요? 포즈요? 어느 각도가 또 우리 상희 씨는? 저는 왼쪽. 네. 아, 이번에는 여긴가요? 네. 아, 머리를 어디로 까느냐에 따라서. 네, 그럼요. 예. 다른 말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이 각도군요. 이 각도. 예.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김재희 씨께서 아 그쪽이 마음에 드세요? 아, 나 이쪽이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우리 상희 씨는 키가 더 커 보이시네요. 네, 저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170이에요. 170. 170이어도 이쪽 모델 쪽에서 그렇게 큰 키는 아닌가 봐요. 저는 네. 거의 딱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네. 마이크가 뒤집어져 있네요. 네. 모델을 하실 때 가장 자신 있는 포즈는 또 어떤 포즈인가요? 저는 약간 고혹적인 고혹적이다 이미지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네. 모델이거든요. 고혹적이다는 거는 약간 매혹에서 좀 더 한 네. 고혹 우아하면서 네네 네,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왼쪽이 더 자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약간 옆으로 옆라인으로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는 이런 눈매로 약간 와인 한 잔 한 듯한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포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분께 방송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인분들하고 자주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대시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다고요, 전혀? 네. 단 한 명도요? 방송에서는 대시 안 하고 따로 밖에서는 하시는 그것도 되시죠. 방송에서 못하죠. 사실 뭐 제작진분들 눈치도 있고 혹시 몇 명 정도 연예인한테 남자 연예인한테 대시를 한번 받아본 것 같아요? 올리시지 마시고요. 예. 이런 거 할 때 대충 올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솔직하게 4명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4명 중에 우리 기막힌 외출 멤버가 범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오히려 좀 서운하겠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상하다. 오빠들이 지금 8명이나 되는데 네. 대시를 안 했다. 서운한 감은 없습니까? 뭐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네. 그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도 있겠지. 아, 그걸 나름 좀 바라는 네?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자, 시청자분들이 4명이라면 40명이라는 거라고 40명한테 대시를 받은 거라고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다희 씨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나는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저는 대시는 아니었는데요. 네. 정말 모르고 나간 소개팅 자리에 정말 누구나 알만한 가수 정말 분이랑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가수? 네. 누구나 안다는 거는 되게 유명한 정말 유명한 저도 딱 봤는데 예.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그분이 딱 앉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왜 앉으셨지? 네, 정말 모르고 간 자리였거든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그 저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예.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나갔는데 정말 유명하신 가수분이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서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조용필 씨가 확실하다라는 유명한 가수면 아니에요. 서른도 씨가 확실하다. 아니에요. 김은국 씨가 확실하다.
아 말고 저 범법행위 하지 않습니다. 예예. 아 미혼. 네 미혼의 네, 총각. 네, 미혼의 총각에. 어. 네. 어떻게 예.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30대겠죠. 네, 나이대는 예. 저 그러니까 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저랑 한 그러니까 언니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솔로가. 어. 어, 우리 상희 씨가 제가 해야 될까 대신 해주고 있네요. 네. 솔로인지 그룹인지 요 정도만 뭐 네. 이거 뭐 아, 대한민국의 그래요? 가수가 수천 명인데. 네. 히트곡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엄청 유명한 가수인데. 네. 네. 솔로 가수. 솔로 가수. 아무래도 발라드죠. 예, 솔로인데 솔로 혼자 댄스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발라드. 홍경민? 아니에요. 브라이언?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은 뭘 솔로니까 브라이언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인데. 정말 예. 나갔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네. 그날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먹는 오. 자리에도 되게 약간 저 제가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어. 저도 어. 나름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되게 어. 약간 연예인이랑 있는 듯한 네, 뭐 그런 느낌. 신기하고 막. 네, 신기하고. 어. 나랑 해서 그거. 아, 자 김재희 씨. 알겠습니다. 아니, 김재희. 예예예 예. 내가 예, 예. 나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었거든 사실은. 예예예. 예, 예. 내가 옛날에 슈퍼 갑이었어 사실은. 슈퍼 갑이었다. 어 김학기네 출세서 아니고 내가. 4월에서 예. 사라시록이라고 해서 캡이었거든. 그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모르지 이제 이런 거를. 예. 20년 전 후에 이제 나타나니까 이 친구들 예.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예. 저 사람은 왜 노인네가 왔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예. 된장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으니.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아, 시청자분들께서 다 내려놨다고 하더니 아닌가봐요라는 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 내려놨습니다. 네. 잔치 아직 안 닫은 것 같은데 그래요? 잔치는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이다희 씨.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그 남성분하고는 뭐 별다른 연락은? 네, 별 그러니까 아이고 어. 카스 친구기도 하고. 카스 친구라고요? 네, 카톡도 뭐 이렇게 같이 하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관계를 연인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친한 오빠 동생으로 네. 유지는 하고 있어요. 아 친한 오빠 네. 동생을 유지를 하고 있다. 저희가 또 기대해보자.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또 의견이 약간 현영 씨 닮았다는 의견도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네,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만 좀 많이 들으세요? 저 원래 좀 예전에는 네. 웃는 게 네. 여기서 백지. 잠시만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백, 왜요? 백지까지 들을게요. 네. 예. 왜요? 아니 저는 이다희 씨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 왜죠? 본인 입으로 얘기했을 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한 번만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누구 닮았나요?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저 누구 닮았죠? 현영 말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 정말 네 홍 맞았어. 맞았어?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요. 예. 아, 아이유도 들어본 적 있어. 아, 잠시만요. 아, 아니 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에이 아이유 아이유는 아니야. 머리 이렇게. 어? 아니 아무리 눈이 이뻐도 아이유는 아니에요. 아이유랑 루빈도 네?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잠시만요. 에이 아이유는 아니죠. 몰라. 욕을 안 먹으려면 예. 자기보다 나이를 좀 더 먹고 예. 자기보다 못난 사람 얘기를 해. 욕을 안 먹는다. 근데 동정. 근데 뭐 그냥 나이 또 어이구 또 이쁘네. 아 근데 오빠 진짜 아이유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들었나 보죠 진짜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아, 진짜 일하러 가면 애기들이. 알겠습니다. 아, 아이유 닮았어 이런. 알겠습니다. 아이유까지 알겠습니다. 예. 나도 아이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내가 김태 김희선도 아니고 아이유. 알겠습니다. 어 신봉선도 얘기해 봐 진짜. 그래서 내가 아이유 예. 닮았다고 하면 예. 신봉선? 어 신봉선이 아이유 막 비슷하니까. 어 그러면 드록바도 닮은 거예요. 예 신봉선 씨가 드록바를 닮았으니까. 아 그렇게 연결되나요? 예 드록바 닮은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축구 선수 아니야? 예 드록바. 네. 디디에. 자. 뭐 다 지금 오셨어요? 아,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상희 씨가 한번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소천부원의 네티즌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 닮았을까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저는 누구 닮았나요? 네 이쪽이 이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 이쪽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2, 1, 뿅! 뭐가 맞나요? 사유리. 아 사유리! 아 후지타 사유리 누나. 어. 어 너무 빨라서 안 보인다. 클라라! 오! 클라라 좋아해? 네. 오. 클라라 오. 사유리가 독보적인데요. 오, 그러네요. 듣고 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정확해요. 수천 개의 눈이기 때문에. 아, 닮았구나. 네. 클라라로 주세요. 클라라 닮았다는 게 기분 좋나 봐요. 네, 저 클라라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이 형님들과 한번 할까요? 나 누구 닮았게 하실래요? 저는 누구 닮았습니다. 어, 지금 하시네요. 네. 저희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상처받거나.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 하나. 신성.
둘, 셋, 확인하십시오. 예수님 완전 이문세 이승철 예수님 덕보적 예수님 고영욱 얼굴 길이가 길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가 보다. 아니 신성호 닮았어. 신성호 김기수 조정치 정치는 안 하는데 조정치 씨 그분이 신치림. 아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아니 저희가 뭔데 그러니까 뭘 미쳤다고 지금 저희가 이거 조작합니까?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님.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빠가. 예. 지금 형님은 한 두세 명이 지금 작가들이 옆방에서 노트북으로 치는지 하는 거야 지금.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아직 덜 보는 거예요. 예 아직 지금 덜 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목적은 네이버 검색어예요. 저번 주에 저희가 기막힌 외출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네이버에 한번 합시다. 네. 검색어에 어떻게 네. 해요? 근데 아직 모든 멤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준호 씨와 홍인규 씨가 도착하자마자 얘기했어. 얘네들 어디 갔지? 사실 저희 다 예고하고 왔거든요. 네.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에 가면 김준호, 홍인규, 김재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모든 분들 조금 개콘 녹화 끝나고 바로 개콘이 조금 딜레이가 자 이제 많은 시청자 수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면 네 요거 화장실 같은 아유 저희 방송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 다희씨 여기 어딘지 아시죠? 그럼요 저희가 예. 기막힌 외출 촬영을 했던 촬영지입니다. 이게 선밸리 호텔 워터파크인데 네. 어디에 있는 거죠 선밸리 요거?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면 또 네. 가깝네요. 네. 경기도 굉장히 오고. 가깝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촬영을 해봐서 알지만 정말 뭐 안에도 저희가 객실도 들어가 봤었거든요. 이용을 네. 봤을 때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네, 무료 이용권 네, 무료 이용권 1인 2매권 5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10분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상의식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서울 전통시장 코스 승차권인데 이거는요 이건 저희가 필리핀에서 온 시청자들이 아닌데 아니 왜 서울 전통시장 코스 이거를 우리를 뭐 압둘라바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 왜 지방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 어르신 분들 효도 선물로 좋겠다 서울 지금 찌는데 예, 열 분을 예, 많은 분들 웃고 계신데 여러분들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받을 선물입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또 예,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저희 매니저분들도 있고 많은 시청자분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장이 다 되고요. 그래서 검색어가 올라갔을 때 또 캡처를 먼저 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매너 채팅 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팀장님이고요. 아 오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제작진 측에서 프로필 사진을 예. 사진을 쓰셨지? 저희 방송국엔 정말 제가 이쁘다고 생각된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거보다 예쁜 사진 많은데. 그거 올려놨어요. 그 어디지? 이걸 올려놨어요. 이거. 이거. 이 사진이 더 예쁘다. 그쵸. 프로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많은 분들 보고 있고 네이버에서 우리 두 모델분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상희 씨 먼저네요. 네. 자, 이름 조상희. 나이. 왜 여기 서른 살이라고 돼 있죠? 서른 아닌가? 나이 33. 32이에요. 아 이거 사인해서? 그 사람 이름까지 써서. 아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네요. 32입니다. 32.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기에 본인 여기에 사인을 해주시고 그 시청자의 닉네임까지 적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닉네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시청자 폭발할 수도 있어. 자 우리 사인. 제가 고르나요? 네, 한 분을 골라서 직접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빨라. 안 보이는데? 딱 한 분이죠? 잠깐만, 안 보여요.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님 좋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소주 한 잔님. 자, 매니저님도 소주 한 잔님 아이디 체크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아이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소주 한 잔님 아이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우, 이거 영광인데요, 소주 한 잔님. 키스 마크까지 찍힐까요 그게?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8월 7일인가? 7일입니다. 7일. 또 떨어졌어. 자 매니저님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닉네임 바꿔서 또 사칭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적은 소주 한자님의 아이디를 정확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주 한자님은 쪽지로 본인이 받을 집 주소를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주시면 제가 해서 드릴게요. 네. 네, 아주 고혹한 자세로 사인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상희님이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키스마크 했는데 안 보여요. 아, 그래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네. 조상희입니다. 히히 낙낙할 때 히가 아니고 힝힝 할 때 히. 그리고 사인 소주 한 잔님 그 사인과 함께 날짜 그리고 키스마크까지. 오, 짱이네요. 인기 짱입니다. 네이버에서 조상희씨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다희씨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다희씨도 한번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네. 얼굴이 이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조상희씨 근데 소주 한잔 진짜 있었죠? 소주 한잔하고 하트 이렇게. 하트. 소주 한잔하고 하트랍니다. 혹시나 되게 읽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소주 한잔 이런거 아니죠? 같아요.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다희씨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왼쪽에 닉네임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게 힘들어 저거.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눈을 움직이면 안 돼. 고정시키고 하나 찝어야 돼. 진짜 이거. 멈췄다. 소효효님? 다시요. 소효. 아, 정확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가방 사주세요. 3 이다희 지나갔는데? 이다희 네. 이다희 이거로 이거는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 남겨놨다가 네, 다희씨는 네,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딱 어떻게 줄이가 뭐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김준호씨와 우리 홍인규씨는 개그콘서트 녹화를 끝내고 여기 코코 엔터테인먼트로 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밤 11시 뒤에 보시겠죠. 포스터 보이시죠. 오늘 밤 11시에 본방 사수입니다. 집에 TV 다들 있으시니까 미리 코미디 TV를 채널을 맞춰주시면 조금 이따 우리 출연자분들하고 같이 본방 사수하는 이벤트 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에서 기막힌 외출 검색하시면 오늘 최군TV 함께한다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최군TV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기막힌 외출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두 모델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럼요. 그 워터파크에 이어서 네. 방송이 되는 거니까 오늘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팁? 팁이요? 예예. 이제 약간 네. 멤버들끼리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맞추는 게임을 해요. 네네. 질문, 그러니까 서로의 이렇게 대화를 갑하고 1팀이 나눠지잖아요. 어허. 네. 그래서 그 팀별로 이제 서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쟤네가 도대체. 잠시만요. 근데 네. 너무 지금 다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작진분들이 지금 얼굴이 굳어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다 말하면. 또 이런 스타일을. 어쨌든 이제 슈퍼갑이라고 하는 어떤 네, 그 안에서 네. 룰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듣다 보면 네. 그 멤버 한 분들의 네. 예전에 살아왔던 네, 네. 그런 뭐 연애사라든지. 어허. 네.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네. 네, 네. 씨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걸 보시면 네.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어떤 연애를 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특히 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지도 어허. 나옵니다. 이야, 굉장히 기대됩니다. 본방 사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본방 사수해 주셔야 됩니다. 본방 사수입니다. 네. 이다희 씨가 혹시 너목들이 나오는 이다인가요? 그런 예.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네. 네. 근데 오히려 이름이 같아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좋았을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다희 씨가 너먹들이 나오는 이다희 씨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띠. 예, 그 사람은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공개드릴게요. 이름 이다희, 나이 프로필 라인이네요. 27. 신체 170cm, 48kg, 소속 록타이트 그리고 HK. 네. 예, 그리고요. 2013년 서울 모터쇼 레이싱 모델. 네. 그리고 2012년 부산 국제 모터쇼 레이싱 모델.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필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적어 놨고요. 팬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수 약 300여 명이 있고요. 비주얼 메이커 이다희. 이거는 누가 찍은 건가요? 아니, 비주얼 메이커는 요즘 아이돌 애들도 이런 거는 아까 내가 아이유 본인 입으로 할 때 내가 의심을 했거든요. 왜요? 비주얼 메이커가 안 되나? 아니, 트러블 메이커 같은 거예요, 비주얼 메이커가? 그거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따라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하는 일이 뭐 너무 다들 아시죠? 모델이시죠. 레이싱 쪽에 네. 관련된 모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의상이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 노출이 시원한 네, 그런 의상을 많이 입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쟤네는 그냥 노출만 하는 아~ 네, 그런 모델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너무 싫어서
제가 가장 잘하는 네. 네, 그런 거를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팬카페에 뭐 예를 들어 뭐, 판타스틱 프린세스 뭐 이런 명칭보다는 본인이 자기 판타스틱하고 프린세스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아, 비주얼 메이커야. 오, 네. 비주얼 볼게. 메이커의 뜻이요. 비주얼을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뭐 이렇게 화장이나 네네네. 머리 뭐 헤어 같은 거를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네.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를요? 네. 오, 대단하시네요. 직접 아주 그냥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척척 알아서 예, 척척 잘합니다. 예. 그렇군요. 블로그를 예, 만들었는데 예, 말씀하세요. 순간 예, 예. 네, 블로그를 예. 만들었는데 네. 다들 근데 팬카페가 제가 회원수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300명 많은 네. 거예요? 예. 아 근데 만든 지 뭐 한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언니는 3,000명이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언니는 거의 3,4,000명? 네. 저는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게 예. 한 5,6년 전에 회원이 그대로거든요? 3,000명이 넘어요? 네 좀 네, 들어와 주세요. 제가 멈췄어요. 팬카페가 안 늘어나고. 이거 나보다 더 많네. 네. 네. 시작해갖고 600명밖에 없는데 600명이나요? 아 근데 형님이 600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형님 잠시만요. 아니요 워낙 많은 분들이죠. 예. 예전에 무지하게 많았다. 아 지금도 많아요. 다 저도 팬인데요. 예. 지금이니까 지금 없어진 거지. 제가 네. 가입할게요 그러면. 저도 가입하겠습니다. 서로 가입해 주는 걸로. 600명. 네. 여러분들 오늘 조상희 씨, 이다희 씨, 김재희 씨 검색해서 네 팬클럽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희 씨의 프로필은. 프로필은 이럽니다. 이거는 보정을 좀 한 거죠?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예. 5kg 정도. 예,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다른 사람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예. 그 아까의 각도 보이시죠 지금? 얼굴은 예. 최대한 45도. 그러네요. 이 각도. 제가 늘 원하는 각도죠. 신이 내린 각선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선미. 각선미. 자, 그에 이어서 우리 조상이십니다. 나이 30살. 네, 신체 170cm, 그래서 48kg. 경력이 엄청 많은데 이거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아TV 사랑의 키싱 뉴 패널, MBC 게임 360월드, MC, SBS 1일 드라마 며느리와 며느님, SBS 월화 드라마 때루와, KBS 전설의 고향, KBS엔 그녀의 스타일,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연극 5월엔 결혼할 거야. 2007년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모델, 2007년 엑스타 타임 트라이벌 트라이얼 레이스 모델, 2007년 한국 2007년에 막 활동하셨나요? 네. 예. 예. 더 썼어요. 아 그랬나요? 예. 한국 DDGT 챔피언십 모델, 그리고 팬카페 이름은 넘버원 상위. 네. 예. 회원 수는 무려 3,200명입니다. 좀 팬카페와 이렇게 교류를 좀 많이 하시나요? 아 저는 네. 차갑기로 유명한 또 모델이거든요. 차갑다고요? 네. 어떤 면에서? 예. 제가 이미지가 좀 차갑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른 팬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아하. 하시는데 저는 아무도 저한테 말도 안 거시고요. 요즘 나이대가 조금 있으세요. 네네. 40대 이상인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 정모 같은 것도 사실 뭐 많이는 못 해보셨나 봐요. 네, 딱 한 번 예. 해봤는데 예. 말을 안 거세요, 저. 아 오히려? 네, 말 좀 걸어주세요. 아, 멀리서 지켜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오늘 저희만큼 확실하게 말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말 예. 걸어주세요. 많은 분들 말을 걸었네요. 노란색이 이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제가 말이 솔직하게 예. 이력서를 저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력서는 굵고 짧게 써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 예. 그다음에 예. 뮤지컬은 지저스 크라이 슈퍼스타 끝나고 은근히 지금 본인 자랑이 지금 예. 굵게 두 개를 쓰는 게 훨씬 원단이니까 임팩트가 그렇죠. 본인들한테 내가 예. 좋은 거를 팁을 줘가지고 그중에서 뭐 시작하기 5분만 딱 네. 집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뮤지컬 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죠. 이 마음을 뺏지 못하면 그냥 그 뮤지컬로 끝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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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우리 김재희 씨는 나중에 피플 인사이드나 이런데 김재희 씨 혼자서 한 8시간 털 수 있는 데 있거든요. 피플 인사이드 막 그런 데 한번 이런 프로그램 또 아, 그럼 백지현 씨가 TVN에서 하는데 예. 그런 데 한번 나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다음에 한번 예. 합시다. 왜냐면 내가 보니까 예, 예. 진짜 말도 잘하고 재밌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분 이제 제대로인 예.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답인가요? 아 이분 굉장히 유명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제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유명하진 않고요. 예. 아 이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분. TV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네. 한 것 같은데? 네네.
아, 이게 마성의 매력인데 왜 김학규 매출 제작진이 김재희 씨를 히든 카드로 활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방송 봤을 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 사람을 서... 아, 심지어 저 화가 났어요. 나 같은 놈들도 못 하는데 왜 있나? 저 사람 뮤지션인데 뮤지시 보면서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아니네요. 나도 이제 처음 나갈 때는 뭐 우리만 뭐 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얘기는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예. 내가 어디 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이게 지금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살아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거지. 네. 한 순간에 뻥 터뜨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재즈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요. 어, 주옥 같은 재즈. 재즈라는 것은 끝이 예, 예. 계속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락은 오히려 처음에 터트려주고 그 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재즈와 같은 선으로 한번 가볼래요. 김재즈 씨라고 올라오고. 김재즈. 이름을 조금 톤을 바꿔. 김재즈. 아, 재즈 김재희. 그렇죠. 그렇죠. 예. 김재즈. 괜찮은데요, 김재즈 씨. 아, 느낌 예. 느낌 있어요. 아, 나 이거 예. 이번 때 오늘 저 재밌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만족하십니까? 근데 제이 씨만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좀 재밌어야 되니까요. 서로 접점을 찾아야죠. 얘기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홍대사입니다. 아, 예. 나 상암동이니까. 아, 예, 가깝네요. 가까우니까 예. 홍대사네 진짜로. 예, 망원동사입니다. 어, 예. 더 가깝네. 예. 내가 홍대 한동안 예. 알코올 좀 되게 빠져가지고 3년 동안 나간 적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네. 거기에서 내가 술을 마시면서 그냥 예. 길거리에서 예. 뭐 얼마나 잠을 자고 이런 게 세월이 지나고 모든 예. 게 끝나니까 예. 그 홍대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가면 예. 옛날에 오래전에 보는 사진첩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홍대라는 게 저한테. 거기 막걸리 아저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걸리 아저씨. 막걸리 아저씨. 예. 어, 형님 한 잔! 아, 얼굴 봐! 나 처음에는 꼼짝 잘고 예. 마셨지.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예. 나도 돈 없는데. 나도 그러셨는데. 돈 어떻게 가? 내가 어떻게 줘? 미안하다고. 시청자분들께서 한숨 잘게요. 말 끝나면 깨워달라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김재희 씨의 매력은 한 몇 시간을 계속 봐야지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오래 보면 볼수록 나오는 게 그냥 된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구수한. 계속. 된장 검색어. 검색어 올라갔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학기 내출로 갈 텐데요. 자, 우리 김준호 씨와 홍인규 씨가 왔을 때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본방 11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워밍업하는 단계로 네이트 먼저 때리고 네이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검색하는 네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네이트에서 김학킨 외출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호하고 홍인규 오면은 네이버에서 1위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김학킨 외출이? 뭐 안 와도 올라갈 수 있죠. 충분히. 아, 하지만 기왕이면 네이버 검색어 올라갔을 때는 모든 출연자가 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아, 그리고 이름도 네.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어떤 거요? 네이버 검색어요. 김재희 씨요? 된장으로. 알겠습니다. 아, 자, 이때 내가 예. 기회니까 아, 직접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김재희 된장으로 네이버 1위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된장도 좋지만 김재희도 나쁘지 않습니다. 김재희로 올라가면 더 영광이지. 김재희로만 가는 게 더 쉽죠. 그래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김준호 홍익이 오면은 예. 한번 쏴주십시오. 예, 그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약이 있으면은 사실 올라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저번 주에는요 조세호 씨가 자장면을 코로 드셨고요, 예, 최필립 씨는 음료수를 코로 드셨고, 예, 그리고 홍인규 씨는 단무지를 김처럼 먹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래도? 아, 참 괜찮았어요. 예, 예, 예. 저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김재희 씨를 검색해 주시고 혹시 네이버에 김재희가 검색어 1위에 올라간다면 사랑할수록은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한번 라이브로다가 이게 또 기타도 있기 때문에 내 꼭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나는 걸로 김재희 쇼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잔치 한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 또 여성분들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저는 김학킨 외출에서 라이프 가드로 출연했던 레이싱 모델 조상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상희 씨. 상희 씨는 앞으로 또 어느 곳에서 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또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네. 레이싱 모델로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간 중간에 또 연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학로에서도 저 보실 수 있고요. 뭐 영화도 출연 예정이고요. 네. 네, 여러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인가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건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아, 제가 예.
약간 똑같은 일을 매일 예. 하는 걸 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러분 역마살. 새로운 걸 역마살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우리 예. 음악하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네. 똑같은데 오래 못 있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한 군데 계속 하는 걸 오히려 더 못해요. 일을 다른 사람들은 오래 하면 네. 일을 잘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홍대에서 거지로 활동하셨고 거지로도 있다가 예. 뭐 예. 딴 데도 일산에서도 있다가 호주에도 있다가 일산에서 거지 본 적 없는데 일산에서도 예. 원당이라는 곳이죠. 예, 아 그쪽 외곽 쪽에 중심가에 이런 캐릭터를 우리 김준호 선배나 탁재훈 선배가 좀 캐치를 해가지고 방송에서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만 살라고 안 프로그램이 잘 되면 예, 알아서 또 잘 되겠죠. 예. 잘하겠죠. 예. 자, 우리 이다희 씨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희 씨를 보니까 지금 이다희 씨는 혹시 오늘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얻어가는 게 좋잖아요. 네. 혹시 오늘 검색어 올라간다면 이다희 씨는 네. 어떤 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로그램 기막힌 회차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내 이름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이기적인 인간이라 네. 아, 솔직한 거 좋습니다. 예. 그냥 네. 뭐 이다희도 좋고요. 근데 이다희는 또 저랑 같은 이름의 탤런트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다희는 뭐예요? 비주얼 메이커 이다희? 아 제가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럼요. 예, 예, 욕심이 예. 많아야죠. 욕심이 많... 예, 이다희 드록바 올라오고 있고요. 예. 자 네이버에서 김제희를 쳤더니 김제희 바로 밑에 김제희 된장이라고 예, 바로 뜬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다른 거 필요 없나요? 정말 비주얼 메이커 이다희만 필요하나요? 아니면 뭐 레이싱 모델 이다희도 괜찮고요. 네. 이다희만 해주셔도 감사해요. 아니면 이다희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름을 좀 개명해 보는 거 어때요? 좀 특이하게. 근데 네.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뭐해서 이다희로? 아 제가 올해 점을 봤는데 네. 점쟁이가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 그래서 원래 다솔이라는 이름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아 예예예. 예, 예. 근데 다희로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그러면? 이영주예요. 아 이영주 씨. 네. 이영주도 이쁜데? 이영주. 아 다들 저를 엉치라고 불러거든요. 별명이 엉치 기자예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이름을 안 불렀었는데 네. 오히려 제가 이름을 이다희로 바꾸니까 그 팬분들이 자꾸 이다희 아니다 이영주다. 바꾼 건데. 바꾼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름을 네. 바꿨다고. 예. 저는 예. 이영주로 활동을 했지만 네. 올해부터는 이다희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다희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다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점을 보러 다녀? 내가 옛날에 네. 그 기를 받으러 다녔어요. 기. 기요? 기를 받으러 다녔어요. 왜냐면 내가 몸이 좀 부실해가지고 네. 기를 받으러 다니는 거. 근데 동두천에 내가 잠원동산에 하루에 2만 원씩 내가지고 2년 동안 받으러 다녔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를요? 일요일 날만 쉬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도사분인데 예. 이분이 나한테 막 기를 어떻게 주냐면 예.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예 예, 예.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게 예. 어느 날 갑자기 소주를 탁 따라주더라고. 예. 소주를 딱 잡더니 예. 자 마셔. 딱 그러더라고요. 예. 괜찮습니까? 마시래. 이거는 알코올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거 마시더니 예. 너무 쓴 거야. 왜 이렇게 쓰냐고 그랬더니 명연현상이래. 오히려 더 쓰다는 거지. 예. 그때 소주를 두 병을 갖고 오더니 애들도 이러더니 주더라고. 두 병을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집에 가는데 그냥 오바이트가 쏠려가지고 죽겠는 거야. 예, 버스를 예. 타니까 대낮에 마시니까. 예. 그리고 다 토했어요. 집에 가서 중간중간 놀고. 예. 그런 적 있어. 그다음 나와가지고 내가 아니 이게 지금 왜 예. 이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까 잘못됐다는 거야. 예, 예. 그 네가 지금 속이 안 좋을 때 마셔서 그런 거지. 기가 들어가면 네. 알코올 성분은 없고 그렇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는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이 담배 있잖아. 네. 딱 잡더니 으이 이렇게 딱 펴버려. 네. 그럼 나 담배도 잘 못 피는데 펴서 이렇게 막 기침 나올 거 아니야. 하나도 해롭지가 않다는 거야. 난 그걸 믿었죠. 예. 그렇지 않더라고. 무지하게 해롭지. 죄송한데 이거 안에 소주 있습니까? 이거 물이죠? 아 물이에요 물. 예. 목이 말라가지고. 예. 저 자꾸 그래. 술자리 같아 지금. 예. 그리고 내가 더 또 있어. 예. 그리고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사실은 무릎 때문에 내가 다녔어요. 아.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뼈가지고 무릎이 좀 많이 부실해 보이시네. 네 부실해요. 뭐 예. 그러니까 걸어가다도 부러지고 그래요. 걸어가다가 부러져가지고 내가 2년 예.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예예예. 거기를 갔다가 길을 막 휘휘휘휘 딱 치더니 됐어! 나았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는 거야. 그러더니 내 손을 꽉 잡고 여기를 꽉 돌려놓은 거야 앞쪽에. 예.
앉았다리는 어때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여기가 안 아프나 상대적으로. 아 여기를 세게 뼉쳐요 여기를 예. 꽉 잡더니 일어나 예. 앉아 일어나 앉아 이러니까 뚝뚝 소리가 나는데 어어어 예. 이러면서 여기가 드러붙더라고 뭐라 반대편이 나와 예, 났어 예. 끄떡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예 예. 이러면서 한 20분을 주무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주무르니 당연히 시원하지 네 어떻게 안 시원하겠어 그렇죠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아파 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서서히 기라는 게 들어와서 네. 너의 뼈와 육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내가 귀가 얇게 내가 보통 보니까 귀가 전 세계에서 네. 몇 등 되는 것 같아요. 아 귀가 얇기로. 네. 죄송한데 이다희 씨가 네. 전봤다라는 말 한마디로 네. 김재희 그러니까. 씨 기받은 얘기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그 그 네. 한마디를 위해서 지금 예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재밌어요. 유행어까지 나왔어요. 아 이게 뭐냐면 귀신을 부르는 소리래요. 뭘 귀신을 왜? 2년을 내가 이거를 퍼뜨렸어. 전파까지 했어. 예. 이태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보고 붙잡고 예. 기름 받을 거야. 저 방 하나 따로 잡아주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카메라 하나 아니 근데 사실은 예. 그거 받고 나서 안 나더라고. 예. 사기였어. 알고 아 그 그랬구나. 제주도에서 사기를 치고 네. 그쪽으로 온 거지. 어... 나중에 어떻게 알겠지? 구속돼서 알았죠. 구속돼서 알았다고요? 구속이 되도록 갔더니 없어. 어느 예. 날부터 구속이 돼버렸대. 그래요. 자 여러분들 네이트에서는요 김학휘 외출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색어를 너무 중복으로 하니까 뭐 하나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준호, 홍인규 씨가 여의도에서 녹화를 마치고 오고 계시고요. 네이트에서 먼저 김학휘 외출을 검색하고 그 뒤에 김지희도 하고 우리 조상희도 하고 이다희도 가는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겁습니다. 예, 많이 아프시죠? 네. 이게 지금 목이 좀 삐끗하니까 아주 부끄럽네요. 김학휘 외출 때 말 많이 못 하셨죠? 이렇게 말씀 예. 많으신지 몰랐어요. 아,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지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예. 김재희 씨가 네이트에서는 2위라고 합니다, 현재. 예. 네이버는 아니지만 이것도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이트 예. 네이트가 네이버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이버는 삼성이 아니고 네이버고 네이트는 SK텔레콤 쪽의 아, 거고. 대기업이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렇죠. 삼사 대모가 3대 포털이죠. 야,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버지 보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91세신데 그냥 제가 잘 되는 걸 꼭 아니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 부활이면 그럼요 아직도 못했잖아 저 알아요 부활 부활은 알았죠 아니, 오빠를 몰랐던 거지 사랑할수록 을 누가 몰라요 아, 네. 지금 안 가야지 네. 그럼 그때 부활이실 때 메인 보컬이셨던 거예요? 사랑할수록 그럼요 부활이신. 그렇죠 그때 네. 아. 우리가 TV를 안 봤나? 그때는 딱히 부활한 데 그때,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왜냐면 이게 그게 93년 노래에는 관심 있었지만 20년 전이니까 몇 살이지 그때는? 20년 전이에요? 12살 TV 블라인데 그때 7살 막 이렇게 됐으면 아 나 그때 좀... 구본승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구본승씨?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사실 네, 구본승씨 하니까 옛날 그거 만드기 유머 생각나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 이름 개그 있잖아요 네, 안 하겠습니다 너무 오그라드는 거라서 뭔데요? 스님이 길을 가다가 숫자 9를 봤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있었어요 구본 네, 네. 안 한다고 했었죠? 뭔데요? 네. 아니 내 개그 아니고 그런 개그 김재희씨 혹시 이런 개그 하나 아세요? 말장난 개그 이런 거? 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나는.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조상희 씨는 혹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남들을 웃겨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웃는 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남들이 웃어요. 아, 정말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네, 제가 모르겠어요. 약간 생각 없이 사시는 캐릭터. 네. 긍정적으로. 네. 밝게 재밌게. 모르겠어요. 밝게 재밌게. 반면에 이다희 씨는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은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네. 많아요. 차에 운동화 열 켤레와. 네. 의상 11치를 가지고 다니는 거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아, 늘 준비하는 거죠. 생각 없이 왔다가 주는 옷을 입었죠? 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왔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언니가, 상희 예, 예, 언니가 예. 저희랑 진짜 자주 놀아요. 되게 친하고 사석에서도 자주 만나는 언니인데 네. 항상 그냥 언니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언니가 약간 AB형의 언니만의 그 눈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돌 플러스 아이 기술이 있군요. 그냥 하는 행동인데 그치.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너무 특이하니까 웃음이 빵빵 터지는 언니만의 그 개그 코드가 있어요. 개그 코드가 있군요. 네. 그 개그 코드를 인지하고 웃겨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 겁니다. 네? 예? 무슨 말이지? 아, 저를요? 예, 그럼요. 어, 근데 상희 씨만을 위한 네, 남자가 있을 거라고요. 네, 있겠죠? 예. 네.
지금 남자친구가 없지만 네. 최근 연애는 실례지만 언제 했는지 올해였나요? 아니면 작년이었나요? 올해였죠. 올해였군요. 네. 그게 그렇게 오래 생각할 만한 건가요?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날짜를 그래요? 올해가 지금 몇 월인지 생각이 안 났어요. 작년인지 올해인지 굉장히 오래 사귀었던 굉장히 오래는 아니고 뭐 조금? 한 1년 2개월 네. 정도 사귄 그 남자 1년 예. 지금은 결혼하셨겠죠? 아 모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 안 했을 거 저 못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결혼한다니까. 왠지 정말 잘 입고 잘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10시 반입니다. 아 10시 반이면 야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났군요. 잠시 뒤죠. 한 28분여 뒤에 김학희 내출 본방이 있습니다. 뒤에 포스터가 있죠. 수요일 밤 11시고요. 오늘 밤 11시입니다. 오늘 밤 11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코미디 TV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너무 참여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출연진분들 나올 수 있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에서 뭘 검색하면 되죠? 김학희 내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왜 검색어가 안 올라가는지는 알겠어요. 워낙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있다 보니까 화면에서 눈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못 끄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잠시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예. 자, 이걸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예,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검색어가 올라가면 다시 우리 출연진 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예, 네이트에서 기막힌 외출 먼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힘드실 것 같아서. 자, 네이트에서 김학휘 외출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네. 최근 TV라고? 네네네. 어플 깔아드릴까? 깔아드려. 스마트폰이니까 지훈아, 제 일하는 친구인데요. 어플 깔아드려. 어플이 있네! 아 형님! 어플이 있네, 이 형님. 뭐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야? 아, 보여드려, 보여드려. 아, 이 형님 어플이 있어, 심지어. 딸내미가 따님이 아 따님한테 그럼 저 한번 물어보세요. 따님이 깔아준 거면 저를 알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애가 딸이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 스마트폰이 완전 귀재가 돼가지고 지금 작살이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쉬고 계시는 모델분들입니다. 네이트에서 기막힌 외출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로그인이 안 됐구나. 네. 신기해하고 계시는 로그인도 하시면 직접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트에서 김학킨 외출 검색해 주신 분들 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이트에서 김학킨 외출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야 힘들네. 다리를 꺾으면 안 돼. 안 꺾으면 더 나 이거 좀 자주 봐야 되겠다. 예 보세요 보세요. 나 이거 이제 예. 최고 TV 이거 사랑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오케이. 예전에 그 미기님이라고 있죠? 네. 기타 치시는 네, 그분 방송에 나오신 적 있죠? 나왔어요 옛날에. 그 방송이 이거예요. 브리카 TV구나. 예. 아 나 봤거든요. 그때 선글라스 끼고 나오셨었죠? 선글라스 끼고. 머리 더 기셔가지고 예 네. 기억나요. 지금 내가 머리를 좀 정리했어요. 깨끗이. 맞아요. 그때는 거의 뭐 여기 가슴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아 오케이 뭔지 알았다. 예 형님 지금은 형님만의 시간이니까요. 예 전화 왔네요. 예 컬트 트리 형님 같이 왔어. 형. 자 여러분들 네이버 네이트에서 김학킨 외출을 검색해 주시면 제 얼굴 오랜만에 보시죠. 예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제가 사라집니다. 아 네이버는 조금 있다가 우리 김준호 선배랑 홍인규 선배 오면은 본방 사수하기 전에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네이트에서 아 이다희 씨 네이트 구이 감사드리고요. 아, 꺼져라고요. 예, 나 꺼지라고요. 아 이게 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 그래요? 예, 살이 좀 쪄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왜 이 얼굴이 얼마나 귀여워? 예 감사드립니다. 네이트에서 검색해 주신 분들 예 네이트에서 기막힌 외출 검색해 주신 분들 손 매너 채팅해 주시고요. 매너 채팅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다희 구이 감사드리고요. 네이트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다리 꼰거 뭐야? 이거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는데? 볼 수가 없는데 단언컨대 머리가 크군요. 맞습니다. 아우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이따 김준호 씨 홍인규 씨 오면은 네이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초 3초 와이파이 상황에 따라서 빨간 누나 빨간 누나 빨간 누나 굿 쪼로
쩔어. 쪼러. 쪼러면 국물이 이제 쫀달 쪼러인데. 빨간 누나 이쁘다 보다. 빨간 누나 오늘 레전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수천 분이 보는데도 비매너 채팅이랄까 막장 이런 게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아, 원래는 그래요? 원래 인터넷 세상에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희 최근 TV만큼은 깨끗하고. 근데 이거 누랑 누나 이쁘대. 되게 되게 빨리 올라간다. 막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인생 누나. 비주얼 메이커 쳐줘요. 비주얼 메이커. 인생 누나. 인생 누나 나란 얘기인가? 비주얼 메이크 쳐줘요, 보게. 우와! 올라왔어. 신기하다. 짠! 이거 되게 신기하다. 오빠도 빨리 얘기해요. 된장, 된장 쳐줘. 된장, 된장. 된장, 좀, 된장! 된장 한번 쳐주세요. 나 진짜 이거 믿게 좀. 자, 여러분들, 김학현 외출. 잠시 뒤 11시에. 우와. 11시에. 생방송이고요. 네이트에서 김학퀸 외출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김학퀸 외출이 안 올라가는 거를 봐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셨는데 안 올라간 거거든요. 예. 네.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누랑 누나 비켜볼래? 빨간 누나 이거 잠깐 찍어드리고 있을래? 정면으로 해서 찍어드려. 뭐야 지금 나 지금 제일 빨리 왔네요. 제일 오빠한테 이거 들게 만들고 지금 여기 해야 될까요? 작살났는데 지금 진짜 아이고 아이고 뭐야? 여기 지금 아. 글이 올라와 봐봐 빨간색 누나 저 뭐 흰색 누나 흰색이 어딨냐고 여기 흰색 누나 여기 있습니다 흰색 누나 아, 빨간 누나 노란 누나 야 흰색 누나 흰색 누나 흰색은 어디 오빠가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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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제일 많은 것 같아 흰색 누나 흰색 누나 흰색 누나입니다 나 클라라 빨간 누나 클라라 빨간 누나 클라라라고 해줘 이 누나들 춤 한번 추게 할 거야 이 누나들 공약 이미 어? 네이버에서 나중에 공약한 20명? 아 그럼 공약으로 춤추는 걸로 네이버에서 나중에 춤이 가능하십니까? 아니 둘은 뭐 살짝 맛보기를 한번 보여줘봐봐 자 네이버에서 김학킴 외출 검색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1위까지는 우선 안 바라겠습니다 10위 안에만 올라가면 이 여성분들의 춤이 살짝 맛보기만 어느 정도로 할 거다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 먼저 우리 조상희 씨부터 네? 뭘까요 조상희 씨부터 저요? 네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욕심 많은 여자? 우리 이다희 씨는 만약에 네이버 검색에 올라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뭐 네. 이런 거? 오, 이런 거. 요정도. 맛배기가 요정도인가요? 오, 맛배기가 이 정도면은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이다희 복근이 왜 검색어에 자꾸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다. 제가 그 네. 복근으로 해서 뭐 이렇게 기사 난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그 검색어 올라갔나요? 오늘 기사가 올라갔나? 검색어에 뭐 이다희 복근이 배 가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올라갔어요 배가 예 아 배 별로 예. 안 군데 안 군데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에서 김학휘 외출 검색해 주시고요 1위가 안 되더라도 10위 안에만 올라가면 우리 이쁜 모델 누님들의 누님이라는 표현은 어때요? 기분 나쁘십니까? 혹시? 조금 나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얘들의 여러분들 댄스를 기분 안 나쁘죠? 괜찮죠? 아, 예, 괜찮아요 네. 머리에 취급하는 거 좋아해요 요것들의 댄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배우 이다희 씨 기사가 있군요. 좋습니다. 김학현 외출 검색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김준호 씨, 홍인규 씨 오면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네. 앉아 계시고요. 이거를 카메라를 드릴게요. 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아유, 오늘 이 마이크는 많은 고생을 하는군요. 혹시 아프리카 TV에서도 많은 모델분들이 네. 그 방송을 좀 하셨더랬어요. 네. 누구누구 했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류지혜 씨라는 분도 네. 하시는 거 알고 또 누구 있었지? 하유리. 예. 김하유 씨인가요? 네. 그분도 예, 예, 예 봤었던 것 같아요. 아리니? 하유리. 성함을 이렇게 혹시 혜연님. 아 그래요? 제 그분까지는 김유현 씨도 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구지성 씨랑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 예. 혹시 기존에 아프리카 TV는 좀 알고 있었는지 혹시 뭐 들어본 적은 있고 아니면 봐본 적이 있는지. 본 적도 있고요. 안젤라 씨가 있네. 안젤라 씨가 본명이 안젤라가 아닐 거예요 아마. 안젤라는 누구야?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분도 되게 모델에서는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예. 친구가 아, 네, 네. 안젤라
언니? 그럴 거예요. 수경 언니? 본명이 뭔지는 저도 몰라요. 조세희 씨 아세요? 조세희 네. 씨? 네. 알죠. 조세희 씨도 방송. 아, 조세희 씨래요. 안젤라 씨가. 아, 세희 언니. 어. 네. 그분도 방송 잘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세희 언니 많이 파는 봤어요. 그래요? 어. 정말 하잉 막 이런 거 하고. 이 뭐랄까 몸이 신체가 약간 비인간적이더라고요. 언니가 되게 말랐죠. 예, 네, 너무 말랐죠. 그렇다고 깡 마른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예. 예. 그럼요. 혹시 막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막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분 다. 아프리카 TV 하면은 이렇게 수익이 좀 된다면 혹시 나도 한번 재미로라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왜냐면 워낙 많은 분들이 또 하니까. 제 친구가 아프리카 TV 연구원으로 있어요. 아, 연구원이요? 그러니까 그 전, 지금 연구 정지당 했다는지 알고, 연구원이요? 예, 예. 거기 본사에. 어, 예. 아프리카 TV 본사에. 네, 예. 지금 약간 이런 서버 쪽 관리하고 오, 이런 친구예요. 예. 근데 제 대학교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아프리카 방송해라. 하면. 너 돈도 좀 많이 벌고. 어, 막 세, 뭐. 어. 되게 많이 번다. 너희 쪽 일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홍보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았던 적은 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어.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지금 이쪽 모델 일이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아 근데 제 뭐 언젠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네. 우선 하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언젠가 이벤트로라도 한번 그렇죠? 이렇게 모바일로도 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인 씨는 또 멍 때리고 있었죠? 네. 예. 오늘 여기 볼터치라고 하나요? 네. 여기 오늘 약간 무릎팍도사 같아요? 왜요? 예, 오늘 귀엽게 한 건데? 오늘 좀 과하시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오늘? 어, 평소보다 덜 과하게 해요. 아 이거예요? 네. 아, 평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볼만 보이게요. 아, 평소에는 도대체 시선이 다 별로가 예. 이게 예전에 개그맨들이 이런 분장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콧물만 그리면 예. 어? 과한가? 아니야 너무 귀여워요. 조상희 누나 키가 몇이냐?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네. 조상희로. 키가 아니고요. 예. 희가 아니고 맞죠 방향. 예. 희가 아니고요. 예. 희요. 희요. 그래요. 조상희 씨를 비춰서 그런가요? 다음이네요. 생뚱맞지만 다음에서 검색어 10위에 기막힌 외출 가불 전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딴따란.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좀 보여드리면서 볼 수 있게 이거 좀. 안녕하세요. 우리님은 와우. 정의상 미술에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준호 선배님은 이거 아시죠? 한테도 늦게 나오는 거야. 2초 정도만. 네. 아 이거. 네 자리.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글이 나오고. 네. 아. 저희 전에 술자리에서 몇 번 뵀던 최군이라고 예, 대엽이 형님이랑 아, 승만이 형님이랑 예. 예. 빨리 대열을 정비하자고 대열을 정비하자. 녹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개콘 녹화하냐고 늦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본격적으로 지금 코코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준호 선배님께서 오늘 기막힐 외출 조금 있으면 본방이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검색해주고 계시는데요. 정식적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막힌 외출의 개이 예. 김준호입니다. 지금은 이제 김학현 좀 멤버들이 바뀌어가지고 네. 아, 시즌 7? 감독님 7? 네, 시즌 7을 하고 있는데 아... 시청률이 안 나와요. 했는데 시청률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마니아들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이 좋아하고 예, 예. 보고, 네. 다운받아보고 다운받아본다고 예. 그래. 옛날에 우리 타짱 있잖아요. 타짱 아시죠? 그거 시청률이 안 나왔어요. 그것도 시청률이 안 나왔어. 인터넷에서 예. 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이 이제 저 인터넷 이거 지금 끊어. 이런 게 문제야. 지금 인터넷에서 자꾸 보니까 아 근데 이거 좋은 거요. 이거 보면서 TV로 보니까 시청률에 도움이 되죠. 아 이게 예예 예, 진짜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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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우리 김준호 씨 하면 사실 아니, 마이크를 여기 인사 아 예 이마키 저는 저번에 인사했어요. 아, 최우 씨랑도 친하고 네 우리 준호 형이 지금 네. 그 할머니 역할 하다 와서 예. 입술만 빨개요. 예. 네 입술 물어보려 그랬는데 예, 예. 입술이 지금 할머니 루즈가 남아 있어갖고 예. 형 추에 빨리 지워. 개콘 녹화하고 왔잖아.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어디서 지금 대희 형 안아지, 성호 형 안아지에서 원고인데 예. 원고로서 내가 여장을 하고 네? 사나이를 부르짖는 내가 어디서 립스틱을 바르고 네. 치마를 하고 오늘 또 비키니 의상을 저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광대가 뭐 그리고 약간 제가 봤을 때 김준호 씨가 멋있는 역할 할 때는 안 풀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습수한 인생 하실 때 습수한에서 습수해졌어요. 예 그렇죠. 좀 이렇게 망 집으로 할 때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여장하는 게 지금 봤을 때 어떤 전성기에 아니 맞아. 맞아. 안 맞아. 이 모습도 안 맞아 사실은. 아 그래요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예. 양복을 입고 이런 거는 예.
김준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몇 명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00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장동민 씨 때와 지금 네. 박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즐겁게 볼까요? 홍인규 씨. 아무래도 장동민 씨는 네. 우리 준호 형보다 급이 떨어지니까 준호 형도 이런 인터넷 방송 처음이거든요. 그래. 아니에요. 우리 김준호 씨 개코리 하셨잖아요. 개코리에서 네. 망했죠. 망했다니. 그때 인터넷 예. 방송으로 지금 코코를 만든 거야. 그치 그치 그건 맞는데 그건 예. 망했어요. 아프리카, 그때 투자한 돈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아프리카 팬분들하고 아프리카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 그걸로 지민이가 방송에서 예. 회사 월세 내고 그랬었거든요. 아 정말 그 별사탕 뽀잉뽀잉 별풍선? 별풍선? 별풍선이요. 예, 별사탕이 아니고 예. 그거 지민이 많이 써주더라고. 그때보다 약 지금 7배 이상 성장했어요. 아, 시청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때 지민이가 뿌잉뿌잉하고 막 썼는데 네. 나래가 하면은 막 강퇴 알아서 강퇴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박나래 씨요? 예. 예. 자 지금 사장님으로서 코코에 있는데요. 저는 와서 굉장히 놀랐는데 엄청 커요 회사가. 저희 사옥 3층짜리 사옥. 예. 아 이거 사옥이라고 표현하시나요? 빌딩을 갔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분 말 잘해. 아, 아닙니다 선배님.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도 될 거예요. 매니저도 없이. 아 거성 엔터테인먼트라고요. 아, 거성. 명세 형님 밑에. 아, 자 어쨌든 오늘 11시에 이제 본방이 나가는데요. 기바퀴 매출. 어쨌든 게이로서. 게이. 게이. 예, 게이. 아, 지금 게이가 아닌데 지금 우리 개원 이런 거 안 정했네. 예. 형님이 게이. 탑게 말고 게이 얘기한 거? 예. 아니 아니 아니. 탑게 그거 말고. 게식스라고요? 개원 게투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게식스가 없어졌어. 없어지고 지금 게세븐이냐? 이러면 갑을 전쟁으로 바뀌었어. 아, 갑을 전쟁. 갑을 전쟁. 네. 네. 자 오늘도 많은 검색어 올라갔었고요. 네. 아니 아니야. 네. 네이버 검색어 올라가면 노래하기로 했어. 아 네. 그래요? 이미 아까 노래하셨거든요. 또 아니, 사랑할 수 없대. 아낄 걸 아껴요. 왜 사랑할 수 없대. 예예. 형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게 없어 형이? 형 된장 있고. 20년 했는데 맞지. 사랑할 수 하나예요? 그럼. 된장 한번 불러주세요. 된장 좀 이따가 한번. 아니 네이버 올라가면 네이버 올라가면 둘이 저거 춤추기로 했어. 저희가 지금 오늘 검색어 많이 올렸는데 아직 기막힌 회출만 검색어가 안 올라가서 저번 주는 우리가 계속 점령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만약에 기막힌 회출 올라가면 두 미녀 모델 분들께서 또 섹시한 댄스를 진짜로? 생방송으로다가 예. 됐다 좀 됐다 그래. 그럼 부탁드려요. 반갑잖아. 반갑잖아. 야 근데 괜찮아 몸? 아, 뭐 쑤실 것 같아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 돌리도 또 처음 돌리는 거죠. 오늘 방송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요? 우리 뭐 지금이에요. 게임 했는데 지금 나가는 거래. 아, 예,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갈 거 게임 하다가 다들 막 목디스코 그래 가지고. 아, 저 동민이 거치도. 아, 진짜로요? 아, 진짜 병원 갔다니까 동민이. 와. 병원 나 지금 한의원 한번. 네. 내가 제일 크게 다쳐서 우두둑 소리났잖아. 맞아, 맞아. 너무 열심히 하네. 저희가 진짜 네. 다 병원 갈 정도로 지금 갑을 전쟁 김학현 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도 방송되는 네, 거고요. 너무 네,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집에 코미디 TV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은 본방 사수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늘 제작진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예, 여기 그때 촬영했던 곳이에요. 여기. 이야 진짜로요? 선밸리 워터파크 여기 다섯 명을 추첨을 해서 1인 2매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검색어 만들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더 드릴 테니까 많은 진짜 좋더라. 예, 검색. 그리고 오늘 김재희 씨는 개인 선물을 또 가져오셨어요. 예, 제이킴. 예, 요거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예. 그럼 준호 형도 뭐 하나 선물 어떻게 한 5만원 내요 형. 현금이요? 사이즈가 있지. 예. 6만원 6만원 수정 선물 내가 캐시로 아, 지금 예. 내 지금 아,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나요? 목표가... 야 이거 만들면 10만원 들었어. 어우 저 김준호 씨 지금 카드 지갑을 예. 명함에 6만원 이렇게 쌓여주세요. 교환권. 교환권으로. 아 코코에 직접.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은 여기 올라오려면은 차비 한 7만원 나가고.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6만원 준 내는 건데. 예예예. 예. 그러면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약간 시청자분들이 술 먹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니 아니죠 지금 지치신 거죠? 예. 여장을 해가지고 네. 눈 마스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예. 사람 눈이 내가 뻘긋하가는데 예. 숨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라식을 공짜로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그 선생님이 네. 술을 마셔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다음 날 술을 폭주를 하고 갔더니 예. 그 정도로 마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와서 방송 조금만 오래 있으면 눈이 시뻘개져. 아, 그게 뭐 음주 방송이 아니고 정말 아니요, 라식. 진짜 개코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협찬은 진짜 6만 원 사인하십니다. 아, 진짜 6만 원 하시는 거예요? 6만수. 신용과 약속에. 예. 명함은 핸드폰으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형, 안 찍겠습니다. 있네. 예. 지우면 되죠. 근데 그거 그렇게 지운다고 그게 지워지나요? 아, 그러네. 예. 6만수.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진행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김준호 씨 그리고 김학희 회출 우리 출연진 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 있고요. 여기 가끔 노라이들이 뜬데. 가끔이 아니고 자주죠. 예. 바로바로 강퇴시키죠.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최군 TV는 매너 좋기로 좋은 또 방송이기 때문에 보셨잖아요, 저번 주에. 네, 봤어요. 예. 예.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김준호 씨보다 나이가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건방지게 지금. 난 39살이라. 예. 나보다 어리죠. 40대 분들도 꽤. 아, 예. 죄송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아프리카 TV에서는 네. 개콘이에요. 아, 예, 아닙니다. 아, 최군이. 최군이. 아닙니다. 아, 어떻게 제가 유재석이구나. 근데 공중파에서 아니에요. 네. 공중파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예, 예. 아프리카에서는 개콘이. 지난주 장동민이 한 욕. 열에 아홉 번 욕해주세요. 아 정말요. 그냥 김하라 선배 이외 최초네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지난주에 장동민 씨 출연 영상입니다. 아, 잠시 뒤에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아, 지금 시청자분들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시청자 욕해 주세요. 욕을 뭐라고 듣고 방송에 가능한 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 가능한 욕이 어디 있어? 뭐 심해요. 스킬. 그렇죠. 아, 그런 건 나 진짜 유치해서 안 해. 야, 그만 써. 씨발 터져. 장동민 요새 이래서 케이블만 들고 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디 기업 회장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지가 이제 캐릭터가 아예 그걸로 잡힌 줄 알고 회장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웃기니까 또 회장님 얼굴이 빨개져. 그래서 나가셨어. 미친놈이야. 때와 장소를 안 하면 계속 욕을 하니까. 아, 저게 가끔 방송에서만 저런 게 아니고 회장님한테 뭐라고? 뭐라고 했더라? 뭐 이 돈 몇 푼이나 용돈도 못 주면서 뭐 회장이라고 용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고 회장님은 갑자기 용돈을 웃길 줄 알고 밥 먹다가 예. 용돈 더 주면 그지야 네가 뭐 회장이야 뭐 반말하고 하다가 예. 진짜 웃는 거야. 예. 근데 분위기가 싹 있잖아 비슷해지라고 그래서 안 맞아 죽으라고 예. 다니는 장동민이 아예 웃기든가 아예 초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코코가 아니고 고엔 스타즈의 네, 그렇죠. 같은 소속사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다. 예. 그래서 이게 다행이다. 띄워주세요. 생방송이라서 네.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원래 올라올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속 개그맨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김지민 씨 너무 핫하고 예. 요즘에 되게 흡족하시겠어요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으로서. 요새 네. 요새 네. 김준현, 김원효, 김재민, 유민상 수많은 애들이 핫해지고 있어요. 46명의 개그맨, 네. 30명의 지망생. 아~ 저희 코코 엔터테인먼트는 3층 사업과 넓은 주차공간 예. 그리고 최첨단 예. 코미디 시스템. 아~ 제가 CCO입니다. CCO. CCO. 칩 코미디 오피셜이라고 세계 최초로 예.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칩이요? 예. 칩. 예. 그 질문 아니죠. 예. 자꾸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네네네. 아까 경찰자 들었어. 네, 맞아, 그래요. 뭐야. 김학휘 회출 네이버 검색 중.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딱 10시 55분입니다. 5분 뒤부터는 광고 포함해서 본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김학휘 회출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해 주시면요. 검색어 올라갔을 땐 두 모델분들의 멋진 댄스와 우리 김준호 사장님의 6만 원권을 네,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6만 원권. 예. 네. 아 정말 현금 6만 원 맞습니까? 아 그럼.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좀 벌이가 괜찮으신가 봐요. 요즘. 아 나아졌죠. 3년 전에 정말 배고팠거든요. 쉴 때는. 네. 그때 개코리 하실 때. 또. 그때 생각하면서 지금 예. 점잖게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카메라를 제가 중간에서 잡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프리카 TV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홍인규 씨가 여기서 또 이끌어가도 제가 아 저 아니 그때는 여기 댓글만 봐도 돼요. 얘랑 네. 나랑 막 욕하면서
지금 공중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지금 여기고 지금 나한테 막 좀 예. 노잼이다 하는 재미가 떨어진다 같은 놈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못하겠어. 예전에 예. 욕이 날라갔죠. 예. 예? 저희도 배고플 때는 욕하죠. 그럼요. 네, 이제 예. 공중파 좀 하니까 예. 하지만 김학휘 외출에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합니다. 네. 노잼 재미없다고. 존 노잼 마카오 가도 돼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김학균 외출 검색해 주십시오. 김학균 외출 검색어 올라가면 또 캡처를 해주시면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수많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학균 외출 검색해 주시면 또 손 한 번만 들어주시고요. 제가 진짜 죄송한데 팔이 좀 아파가지고요. 바토 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아, 좀 보여주세요. 김학균 외출 좀. 저번 주에는 저희가 네이버 검색어를 몇 시간 동안 1등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민 씨의 부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거 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장동민하고 네. 좀 이거 막 좀 쌍스러운 멘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장동민 왜 안 왔어요? 다쳤어요. 목걸어 지금. 네. 진짜로? 지금 저쪽 것도 걷는 장면 다 빼고 앉아서만. 아, 그냥 자연심이 세서. 선수는 뭐예요? 선수는 뭐지? 손 들었다는 거죠? 검색했다는 거. 아, 검색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검색했다. 요즘 뿌잉뿌잉 거기 한번 해봐야지. 요즘에 지났죠? 어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란 말이야. 김학휘 외출. 뭐야 이 어색함. 뭔가 화낼 수도 없고. 네이버에 아프리카 한번 해봐요. 별풍선 받으면. 아, 별풍선. 별풍선 받으면은. 이것도 별풍선 줘요?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요 정도 사이즈면 하루에 한 사이즈가 뭐예요? 요 정도 뭐라 그래야 돼요? 요 정도 미모면 요 정도 외모시면 별풍선이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별풍선을 한 개 주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뿌잉뿌잉하면 몇 개 몇 개 분을 한번 볼까요? 이게 한 개 100원인데 네. 아프리카가 한 67원? 네. 33% 33%를 아프리카 TV가 먹고 67% 먹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억단위로 번다고 들었는데 억은 요즘에 거의 뭐 기본이 아닐까? 진짜로요? 네. 1년에? 그러니까 집에서 네. 이거 노래하면서 약간 비키니, 아 저기 막 터지네요. 비키니 입고 막 이렇게 아니 비키니 입고 안 해요 선생님. 아 안 해? 그건 딴 거 딴 형 우리 그건 딴 거야. 야 뭔 소리야. 지금 노란색으로 올라오는 게 별풍선을 쏜 거예요? 저거는 순전히 제가 다 먹는 거고요. 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노출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서 시청료 굉장히... 같은 거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좀 해야겠다. 형 우리 아프리카 TV 사장이랑 술 한 번 먹었었잖아요. 사장님이라고 해요. 사장님. 서수기 사장님. 서수기 사장님이랑 예. 술 한잔 했었어요. 위메이드 계실 때. 아 대표님. 아 지금은 서수기 사장님. 네. 지금은 서수기 대표님. 위메이드 사장님인데 지금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동그란 안경 쓰시고. 어 수기 형님. 성악 좋아지고.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만들고 지금 해도 돼요 여기서? 네. 지금 형이 방 만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받은 이거 저기 사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주에 비해서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첫 주에는 첫 방송이었고 신기함도 있어서 좀 더 많은 검색을 했겠죠. 근데 오늘도 많은 검색을 했겠지만 사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검색어가 올라갔을 때 좋은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얼굴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얼굴 빨리 치워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네이버에서 김학균 해초를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어플이 팝업이 되거든요. 네, 팝업 창을 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워드릴게요. 네. 여기 좀 그런 이렇게. 아 여기로. 검색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또 많은 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1등했어? 계속 1등했어. 와, 오늘 뭐 김재희 씨 뭐 된장 또 1등을 했었고. 네이버에서? 예. 진짜? 네이트에서 했었습니다. 예. 네이버. 이번에 네이버 가야지. 네이버가 좋죠. 네이버 가야지. 네이버 쉽더라고 저번에 했던. 예, 네이버가 좋아요. 네이버를. 예, 네이버가 좋고. 지금 프로그램 검색 순위 116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말이죠, 이 검색이라는 것만 계속. 최고는 몇 위예요, 아프리카 그 BJ 순위? 아 랭킹이요? 랭킹. 10위 안에 있나요? 10위 안에 없어요. 왜요? 한때는 저도 1위를 했었지만. 진짜로? 예, 요즘에 누가 1위예요? 지금 이제 게임 쪽, 이거 롤, 롤 쪽.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이런 게 1등을 하고 있죠. 최고 한 50위? 저 막 그쪽 수준에 아, 예. 이렇게 유명해도 50위 50위만 해도 한 1억씩 벌어 예. 아니 그걸 또 너무 돈 쪽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50위면 예. 한 예. 3천? 1년에요? 예. 아, 더 벌어요? 아니 뭐 거의 한 달 단위로 계산하시는 게 맞죠. 강영아 예. 중에 기다렸는데 예. 한 달에 5천씩
네? 빨간 언니 소개시켜달라는데. 아, 어떤 분이요? 아까 계속 떴는데. 검색어만 올라간다면 뭔들 못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씨네요. 지금 찍어도 되나요? 출연자죠. 유부의 뮤지씨가 사돈 응원을 했습니다. 라디오스타 말고 짝보세요 라고. 자, 트위터를 통해서 라스 볼까요? 김학균 해출 볼까요? 짝보세요. 우리 사돈이 거기 PD예요. 사돈 화이팅. 아... 예. 여기에 출연 중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또 예. 갑을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을 방송을 이용해서 예. 김학현 씨는 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유방 예. 갑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예. 그냥 약간 이따가 딴 데로 갈 배신자 같은 저작권료가 이게 좀 되니까 느슨느슨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김준호 씨는 잘 될 때나 좀 덜 될 때나 이 시우미디어, 이 코미디TV와의 인연은 얼짱TV도 꽤 오래 하셨고 아, 그럼요. 예. 김학현 씨도 끝까지 하고 계시고 감독님이 감이 좋으셔가지고 아. 항상 예.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대성하실 아 지금은 그러면 보잘 것 없지만 아, 예. 아 그래도 저 시위에서 최고신지 지금 감독님을 쏘쏘라고 제 감독님이라니 예 그러면 CP님이라 CP님 CP님 예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고 이렇게 하반신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승진 예예 예. 최고 승진 예 자 연한 씨가 됐습니다 안돼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뭐 포털 사이트에서 막아놓은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아, 왜냐면 저번 주에 너무 저희가 점령을 해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해주셨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김학희 내출을 여러분들 같이 본방 사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TV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시청률에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코미디 TV를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상희 씨? 네. 아까 말씀했을 때, 김준호 씨를 네. 굉장히 보고 싶었다. 개그맨을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김준호 씨를 너무 보고 싶어서 떨렸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다. 지금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어떤, 예, 어떤 부분에서 깨졌는지는 아까 저희가 안 여쭤봤는데, 예. 좀 의상이. 예. 의상이. 아 이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네. 우리 그거를 예. 어떤 의도로 입었는지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아 그날. 예예. 예, 예. 아 그날 그냥 뭐 난 그 편한 걸 좋아. 그 편해요? 그 편했는데. 진짜? 하이시죠. 그 더러웠나? 그 많은 네티즌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 김준호 씨 실제도 그렇게 더럽나요라는 그 이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솔직히 예. 내가 일이 예. 많아요. 아 일이 많다. 일이 많다. 그 씻을 시간이 좀. 아니 근데 일이 그렇게 많은 이병헌 씨도 다 씻거든요. 아, 예. 그러게. 예. 좀 예. 싸이 씨도 굉장히 잘 씻으려고. 이제. 나는 진짜로 이빨을 예. 한 하루에 두 번 닦는다는 거를 나스 예. 나가서 알았어. 아 그래요? 세상 사람들 중에 반은 이빨을 한 번 닦는다. 그게 왜 하루에 양치 세 번 이런 구 기호도 있잖아요. 아, 기호도 있는데. 예. 내 추위는 그렇게 안 닦았는데 점심 때 닦아 형님. 그럼. 아 솔직하게 형님. 형 김학현 줄 알고 안 닦던데 뭘. 저녁 때 닦잖아. 아 그러니까 두 번 닦거라? 네. 한 번 닦지? 근데 시간이 없었잖아 시간이 그렇지 쉴 시간밖에 없어 네. 김준호 씨 이제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도 씻었는데 뭐 또 뭘 못 씻겠습니까 깨끗하게 예, 몸도 예, 씻었으면 김준호 씨 앞으로 씻겠답니다 네 자 아, 여러분들도 좀 속상해 하시네요 왜냐면은 좀 패밀리십이 생겨서 우리 김학길의 출과 우리 어떤 게 있는데 검색이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검색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셨다면 검색은 안 올라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김학현 해출을 보시면서 본방 사수를 하시면서 또 시청률에 일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뭐 10분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인규 씨가 반대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궁금한 건 없을까요? 네. 근데 저기 이렇게 맨날 치는데 이렇게 네. 맨날 이렇게 치는 것만 하는 분들이에요? 아, 뭐 하시는 분들인지 네. 궁금하군요. 직업이 궁금하군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직업이 뭐예요? 그런데 별풍선 이렇게 막 쏘면 막 천 개도 쏘고 막 네. 그런 부자예요? 아니면 전 재산을 털어 여기다 터는 거예요? 뭐 대박. 뭐 천 개 여기서 안 줘. 아니야, 나 저 최근에 가장 많이 던진 게 16만 개예요, 뭐 봤던. 정말. 예, 16만 개면 수수료 포함하면 1,7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나도 예. 서든어택 하시는 분이 예. 16만 개 터졌다고 막 예. 그걸 봤거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나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이제 있으신 분들도 네. 많이 재미로 하시니까. 국방장관도 예. 숫자 뭐 해부터 예. 와, 와. 도적, 백수. 직업이 와. 도적이래요. 와. 이 프로그램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김재희 씨는 오늘 방송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김준호 씨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김준호 씨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말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피곤해요 지금 솔직히.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솔직히. 다른 분들이 좀 안 받아준다.
너무 지네끼리만 놀려고 한다. 이런 좀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또 이 친구 보면은 네. 또 의리 있는 척하고 의리 있잖아. 솔직히 나도 또 의리 있다 뭔 소리 형님? 나도 또 저 해설자 같은 애 또 뺐잖아. 형님, 우원은 안 하는 거야. 진짜 토론하는 위해서 우원은 아직 방심이 안 나왔지. 얘기하면 어떻게 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결과가 중요한 건데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홍인규 씨 혹시 SNS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저요 저. 혹시 김준호 씨도 미투데이 하세요? 네이버가 미투데이 거거든요. 혹시 김준호 씨 지금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셔서 미투데이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김준호를 검색하겠습니다. 김학휘의 출연에 대한 트위터를 해주시고 아 미투데이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예, 미투데이 하는 법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예, 이용해야죠. 카카오 예. 스토리는 안 돼요?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 스토리는 형 지금 예. 사진 보세요. 자 형님 그 대신 굉장히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네티즌들 봤을 때 혹할 만한 그리고 또 같은 모델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아이디어가 있는 개그맨들이 있고 김학균 애출 뒤에 포스터도 있기 때문에 예. 본방사수 경력 유도 그런 사진 니들 취업실 때 옛날에 테이블 예. 얼짱시대로 받은 상 받은 거 이렇게 올렸고 아 이게 최근이었어. 올렸던 거죠. 얼굴만 크게 원래 머리가 커요. 나는 대두다 이거. 그러면 사진을 우리 작가님이 한번 찍어주실래요? 우리 다섯 분이 좀 모여주시고, 예. 형이 조금, 예. 이렇게 조금 핫하게. 그럼요, 예. 그리고 작가님이 글을 써주세요. 제가 보니까 김준호 씨 스마트폰 좀 못 다루신 것 같은데 찍어주시고 작가님이 그 본방사수를 격려할 수 있는 미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사진일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야만 볼 수 있는 섹시한 사진이기 때문에 섹시한 사진? 예. 그럼 형님 잠깐 비유해 주세요. 어떤 사진인지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김준호를 검색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섹시한 사진? 어떻게 찍어야 되지? 섹시해야 되지 않을까? 아, 목이 아파요. 자, 과연? 김준호 씨를 검색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 야, 근데 섹시할 수가 없다. 저건 저런 사진 붙여놨는데 하나, 둘, 셋. 한 장 더 줄게요. 자, 여러분들 엄청난 표정을 좀 예, 섹시하게. 섹시하게. 어, 너무 섹시해요. 하나, 둘, 셋. 아, 요즘 아이디어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 밋밋하다. 역시 뭐 우리 개그맨 분들이기 때문에 희극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 뒤에 미투데이 올라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김준호 씨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좀만 참아주시고요. 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과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저게 사진 너무 웃겨서 섹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작가님 제일 괜찮고 좀 핫한 사진을 두 개를 올려야죠. 두 개를 올려야 할까? 어떤 걸 올리면 돼? 형이 치마를 입어야 돼. 뒷모습 보겠어. 대형이에요? 오, 대박이야. 오, 아이디어 좋다. 내가 여기서? 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뒷모습 하나? 네. 반전 사진. 좋다. 상체만. 얼굴 좀 가까이 찍어야 돼. 얼굴. 오, 이거 웃기다, 이거. 좋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대박이에요. 오, 이상해.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안돼.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김준호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반전 사진을 우리 작가님? 네. 아 김준호 씨가 직접 그 이렇게 글기도 좀 이렇게 네, 독려할 수 있는 사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김준호 씨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호 씨를 검색하면 바로 미투데이가 뜨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적인 사진이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김준호 씨 지금 미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런 또 아이디어로 밀어붙여야 되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더 재밌게 보시려면 코미디TV 대개 TV 있으시잖아요. 코미디TV를 통해서 김학균 애출 본방을 같이 보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투하는 김준호. 티 나도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조상희 씨는 탄 건가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신 편인가요? 아니요, 저 캐리비안 베이에서 네. 일을 했거든요. 아, 일을 하셔서 네. 자연적으로 네, 좀 탔어요. 아, 좀 탔군요. 얼굴은 네. 안 타고 네. 몸이 많이 탔어요. 되게 웃긴 게 지금 몸은 좀 흑인스러운데 되게 볼터치만 네. 되게 지금 네. 만화 속에서 나온 캐릭터 같다라는 예, 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상희 씨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한다는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고 제가 미투하고 있는 김준호 씨입니다. 역시 올해 39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39이 미투하기는. 잠시요. 김준호 씨 몇 살이에요? 저는 39살입니다. 자, 미투데이 지금 올리고 계시고요. 굉장히 재밌고 섹시한 사진을 미투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김준호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뭐 돈 받는 거 있어? 네이버요. 아, 그래요? 네, 전혀요. 네이버가 제일 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요? 네이버 아, 제가 네이버를 굳이 홍보한다고 네이버가 예, 네, 그런 거죠.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어떻게 올릴게요. 어떻게 올리는지도 모르면서 해? 맞아. 이다희 씨 살짝 지치지 않나요? 오늘 좀 일 좀 하고 오셨죠? 네.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 생방송이 좀 피곤한 방송입니다. 아니 근데 네. 피곤하진 않고요. 네. 그냥 연예인분들과 함께 하니까 네. 힘이 납니다. 이다희 씨 정도면 사실 이제 거의 연예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굉장히 겸손한 발언. 네. 오늘 아이유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다희 씨를 아셨을 거예요. 아이유 닮았죠? 예. 끝까지 지금 홍인규 씨가 아이유를 닮았다고요? 뭐라고 싶어요? 약간 조각경 닮았어요. 조각경 씨 미인이죠? 네, 예. 네 미인 씨죠. 예. 조각경 씨 너무 아이유. 요리가 약간 아이유. 예, 여기 눈이 하관유. 아니 하관. 네. 하관이. 하관이? 눈이 좀 닮은 거 아니에요? 눈을 봐야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유. 오, 아이유. 하관이 닮았네요, 진짜. 진짜 하관이 닮았나? 하관만 보면 약간. 멘트 뭐라고 쓸까? 자, 멘트. 그녀는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코미디TV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코미디TV에서 뭐 나오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광고 나오고 있나요? 방송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TV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선. 김부선 씨 섹시스타죠, 지금. 최고의. 고두심. 네이버에서 고두심 누구니? 고두심 씨 최고의 고두심 탤런트죠. 고두심 안 되겠네. 고두심 씨 정말 아름답죠. 예. 네. 안 되겠네. 아이유 적어주십시오. 아이유. 내가 뭘 말만 하면 그걸 다 풀어주네요. 약간. 어떤 거요? 네, 고두심 씨를 아 고두심 씨 아름답죠. 약간 뭐 불친해 자꾸. 이미지 관리.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네.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편집이었기 때문에 네. 출연자 분들의 이 멘트 같은 거 야, 오해를 살 수 있는 멘트는 공부를 하신 분이라 필리네 다른 아프리카 뮤지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최대한 포장해 드려야 돼요. 야, 예. 포장을 잘하시네. 예. 네. 김학기 해주 이제 시작하나요? 아, 지금 뭐 나오고 있나요? 최홍만도 왜 하는지 최홍만. 최홍만 씨 몰라요? 아니 여기 최홍만을 닮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최홍만 씨? 한가인 나와서 한가인! 그냥 드립이겠죠? 애드립이겠죠? 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물레동이었나요? 어디죠? 그 네, 아, 고깃집 선유도에서 네, 선유도 예. 그 당산역 그 예. 선유도역 쪽에 예. 저희 준호 형이 저를 고깃집을 차려줬어요. 네.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뒷발을 잘했다고 아. 돈탐나라고요. 돈탐나. 네. 네. 고깃집을 차려줬는데 예. 장사도 좀 잘 되고 혹시 제주도 고깃입니까? 네. 그렇죠. 흑돼지. 6,900원 150g. 네, 스키다시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고기는 맛있습니다. 술도 한라산. 네, 그렇죠. 술도 한라산 술 있고요. 네, 삼다수 떠드립니다. 여러분 꼭 오시면 네, 맛있는 돈탐나. 돈탐나. 그렇습니다. 네, 준호 형이 모델이고 선유도 제가 1호점 사장. 혹시 사장님이시죠? 네. 혹시 최근 TV 보고 왔다고 하면 사이다 한 병 정도는 줄 수 있는? 5,900원이라 죄송합니다. 네. 형님, 네. 그냥 얘기해 놓으시면 예, 예. 알았어요. 그러면 예. 사이다 예. 킨 사이다 드리도록 킨 사이다로 실성은 좀 단가가 좀 세요. 예. 킨 사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최고 진짜로 TV. 진짜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한번 오세요. 몇 시까지예요?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고 선유도. 깜깜하고 저희 가게만 켜져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위험해요. 위험한 건 좀 감수하시고. 아, 남성분들한테는 핫플레이스네요. 네. 네. 굳이 섬까지 갈 필요 없이 그쵸. 선유도도 섬이니까. 네, 한번 꼭 오세요. 요거 끝나고 감독님께서 요거 끝나고 가자라고. 자, 지금 올리셨나요?
자, 올렸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김준호를 검색해 주시면 굉장히 핫하고 재밌고 코믹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집에 TV 있으신 분들은 지금 특히 수신기 가지고 계시는 목동 근처 사진의 시청자분들은 형님, 예. 치마를 입었어요. 맞아, 등판이 너무 남자다. 치마 있었는데. 치마 없었는데. 치마 있어요? 이미 올렸어요. 아, 올렸기 때문에. 역시 김준호 형님 아이디어 뱅크예요.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홍인길 씨는 김준호 씨와 인연을 맺게 된 게 몇 년이나 됐죠, 혹시? 제가 처음 그 예. 2004년도에 개그맨 시험 합격하고 19기죠? 예. 그 제작진에서 네. 코너를 짜줬어요. 뭐야, 어린 왕자, 늙은 왕자. 아, 예. 그 그래갖고 뭐 예. 그렇게 같이 했는데 개그가 너무 잘 안 돼갖고 야, 근데 넌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저는 뭐 할머니 밑에서 예. 할머니 도우면서 어리적에 살았습니다. 그래? 너한테 맞는 걸 해야 되겠는데? 그러시더니 집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라는 코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달인전의 최장수 코너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예. 그때는 영광이었죠. 예. 처음 이렇게 선배님이 밥도 사주고 같이 네. 밥 먹는 것조차가 너무 신기했는데 네. 그래갖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거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네. 갈 때 형이 지켜줄게. 아. 2년만 고생하고 와라.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예. 사건으로 안 계셔가지고. 쓸데없는 네. 소리하지. 네. 네. 그때 봤어요. 그 저기 논사훈련소에서 프락치하던 네. 거. 아 기막혀서 죽었구나. 2년 네. 후에 이제 형만 믿고 왔는데 아. 형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 2년 방황하다가 예. 형이 또 다시 꺾이도로 키워주셨죠. 꺾이도 네. 그래요. 인규가 네. 잘했어. 예. 인규가 예. 황해도 인규가 아이템을 아. 짠 거예요. 황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줬는데 예. 인규가 아이디어가 좋아. 아. 근데 내가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황해에 나와서 아, 말인데 황해 그 이수지 씨랑 네. 남성분만 좀 라디오 CM이라든지 많이 하고 홍인규 씨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 네. 후회 안 하십니까? 뭐 하는 게 김만 먹으니까 네. CF는 걔네들이 다 양방김이라도 뭐지. 네. 네. 광천김 이런 데서 CF 네. 제 전혀 없죠. 싸니까요. 네. 정말 쌉니다. 네. 네. 광천김이나 성경김, 네. 네. 뭐 녹차맛김 뭐 이런 네. 거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댓글 달고 있다고 하시고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지금 김준호를 검색하시면 바로 미투데이에서 기가 막힌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투데이 제목 보고 낚였다는 분들이 있고요. 네이버에서 김준호 씨 검색해주면 되겠습니다. 김준호 검색하시면 나를 검색해서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머리를 쓰는 거죠. 아... 네, 안 될 때는 네, 피해가야죠.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 이 두 미녀들을 이렇게 네. 아무래도 근데 오늘 또 기막힌 외출이고 뒤에 PD님이 있다는 건 저한테 엄청난 압박이 있겠죠. 네, 저분만 없다면 저는 이분들하고만 지금 인터뷰를 저분만 없다면 지금 회식 갔죠. 그렇죠. 이미 사실 여자친구 없어요? 네. 한 해수로 4년 정도 됐습니다. 없는지 예, 솔론지가 예. 세션을 바꾸는 엔조이 이런 것도 안 만나고요? 엔조이요? 라이트나 뭐 이런 거 만나고 그런 거 하죠. 아 그런 거 하고. 아 그런 식으로 만남은 이제 정식적인 교제는 안 하고요. 네, 안 하고. 예, 그리고 놀러는 NG? 다니죠. 아 NG가 아니고 그 부킹. 예. 잘못 말했네. 예. 순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막해 두는 거야. 인터넷 방송이야 너무 막말해. 아니 그러니까 홍인규 씨가 얘기한 거는 무슨 다른 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 NG 예, 즐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이거 뜻이 뭐예요 NG가? Enjoy life. 편집이야. 녹음해. Enjoy 뜻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네. 영어로 즐기다. 영어로 쓰는 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아니 쓰레기 같은 놈. 방송에서 무슨 내가 10년 동안 야동을 300명 안 봤다고 300 빼고 다 봤다고 해서 카메라만 돌면 떨려서 일간 스포츠에서 네. 기사 났습니다. 아 나 오늘 돌면... 아침에 보는데 10년 동안 야동을 3일 빼고 다 봐? 휴게실에서 그걸 한 거야 멘트를 주목받고 싶어요. 주목받고 형 팔아야 내가 나오지. 아~ 형 식구잖아. 형 소셜 포지션이 있잖아. 네.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이 회사의 대표 네. 소셜 포지션이 그 얘기 한마디 해줘요. 네가 좀 지켜줘야 돼. 우리 최군 시청자 여러분 네. 코미디 한류 그 세계 문화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 네. 대한민국 부산에서 네. BICF 부산 인터내셔널 코미디 페스티벌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합니다. 네. 예. 여기에는 국외국인 자, 네이버 보세요. 5위에 김준호 씨가 올라갑니다. 네. 자, 1위 됐나요? 1위까지. 아, 1위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한 거야. 왜? 김준호 검색 뜨면서 10년 동안 야동 본 거. 그게 오늘 뜨나요?
쭉 올라가야지. 자, 네이버 검색어 5위에 올라왔고요. 죄송해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리가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무슨 깐느 영화제 무슨 자리가 아니고 코미디 협회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최욱 씨 와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저 최군입니다. 아, 최군 씨. 아, 최군 씨. 제가 오늘 형님 한숨도 못 자고 지금 녹화하고 예, 예.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는 최군도 거기 와야 돼요. 아, 저도 뭐 예. 비행기표랑 다 보낼 테니까. 아유, 불러주시면 가서 생방송 해도 되는. 생방송 해도. 그쵸, 와줘. 최고다. 어, 생방송 예. 해주세요. 최고지. 그럼 네. VI. 그때 네이버도 생방송 할까. 아, 그래요? 네이버. 예. 그럼 이제 기막히 해주세요 지금. 그거 홍보할 때가 아닙니다. 아, 예, 기별사오. 5위. 아,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기사가 뜨고 있기 때문에 와. 기사가 뜨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김준호를 아, 다시 검색. 빨리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우리도 치면 되지 않아? 뒤통수 공개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검색어 올라갔다가 형도 지금 김준호 치면 네이버 측에서 삭제를 시키는 거죠. 아~ 예. 아~ 예. 이거 장전이다. 왜 삭제시켜? 이게 글쎄요. 홍보 영리를 이용하면 네이버에서 막아.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거라도 투애니원이 미투하면은 안 삭제하고 아~ 김준호니까 삭제하는 건 쓰레기 같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네이버 욕할 수 없어요. 네이버 욕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게 누군가 일부러 삭제한 거라면 아, 잘못된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네이버는 우리랑 네. 이제 뭔가 네. 협력 관계로 그렇죠. 네이버와 함께하는 부산에서 함께하는 네.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자가 어떻게 되죠? B BICF 부산 인터내셔널 코미디 페스티벌. 아, 그렇죠. BICF. 비프라고 있죠? 8월 29일 날. 네. 개그맨 한 200명 뜹니다. 부산에. 대한민국의 개그맨 실내지만 활동하는 분이 200명이 되나요? 한 600명. 어, 참사를 합쳐서.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가면은? 예. 어, 못 먹을 수 있지. 자, 그래요. 자, 네이버에 어쨌든 검색어 올라갔다는 거가 참 고무적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재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기막힌 외출이 코미디 TV를 통해서 생방송 중에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있나요? 생방송, 아, 지금 기막힌 외출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있나? 네. 본방 중인지 알려드릴게요. 아, 알아볼게요. 이분들이 이제 PC나 모바일로 하시면서 TV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대단한 분들이다. 자, 지금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죠? 이미지 게임 하고 있다고요? 아. 가불전쟁 아, 이미지 게임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야동 얘기. 이때 야동 얘기 나왔구나. 이때 야동. 이제 기사가 질문이 야동 안 되는 소리를 내. 네이버 정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년 동안 3일만 빼놓고 야동을 안 본 게 아니고 솔직하게, 형이, 솔직하게 10년 동안 몇 번 정도 본 것 같다. 정정을. 망해? 예. 회사 망해? 솔직하게 얘기해. 왜 이제 나 지금 나 진짜 가야 돼. 아, 진짜 가셔야 된다고. 할 건 아닌데 예, 예. 그거 얘기하고 뭘. 그럼. 솔직하게 10년 동안 내가 3일 빼고 다 갔다는 건 뻥이고 솔직히. 뻥이죠. 약간 과장됐고. 솔직히. 솔직히. 10년 동안 계속 봤어요. 3일을. 왜 3일을 했어요? 네. 왜 뺐어요? 아니, 와이프가 외국에 있는데. 네. 어, 야동이라도 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 나는 형 집에 놀러 갔는데 예, 예. 형 컴퓨터에 예. 어, 리쌍이 있더라고요. 어, 리쌍. 리쌍을 하지 말라고. 아니, 또라이 같은 거 진짜. 형 가만히 할 거야. 하지 마. 또라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기사한다고 이상한 거. 진짜다, 진짜. 리쌍 안에 리쌍 노래가 있었겠죠? 그렇지. 예.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 예. 배뚜라야 진짜. 예. 하지 마 진짜. 알겠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예. 제, 정말. 제가 지금 우리 갑한테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네. 아, 이번에 갑. 아니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둘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가 나타났다. 아, 뭔 소리예요? 네, 편하게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어, 진짜 다 피곤하지? 집에 가면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하실 거예요. 네, 저 준호 이제 스케줄 있죠? 네, 김준호 선배님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 재미없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김준호 선배 또 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아이디 하나만 따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여기 보시면 쿤TV입니다.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금액진 예측 저번 주에 땄고요.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예. 오시엔과 함께한다. 그런 거지 그런 건데. 넘버원. 예. 넘버원.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예.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쿵. 아 죄송합니다. 이거 써 이거. 예 예. 쿵.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람쥐! 에이 뭐야! 다람쥐! 아 형 그거 아니야. 멋있게 하는 거. 아, 멋있게 편집해서 하는 거. 다람쥐 내 건데 왜 형이. 이건
그런 얘기 여기서 딱 대표님 얘기하시죠. 딱 얘기하시죠. 아 제가 비서처럼 대표님 얘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소통하는 TV 군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약간 BGM 약간 달콤한 인생 BGM 깔아서 예, 편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씁쓸한 인생 말고 달콤한. 달콤한 인생으로. 어차피 같은 OST거든요. 아, 그게 육기구라고 또 로망스인데. 예, 그렇죠. 좋아, 좋아요. 지금 뭐 좀 이거 보는 사람 좀 들어봐요. 네. 기타 연주가 피아노 연주하고 그 음악을 듣고 그 코너를 짰다니. 아,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감수성으로 우리가 예. 그 남자들의 그 씁쓸한 세계를 한번. 다루자. 아, 지켜봤는데 네.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 TV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네네. 날로 먹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니에요. 날 먹고 고생 많아요. 형님 제가 선유도 근처 살거든요. 네. 망원동이니까 양화대교만 하면 되니까 한번 따로 가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들고 가서 예. 따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때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계속 생방송 중이고요. 지금은 어떤 게 방송에 나오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키? 네, 그 노래네요. 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라디오스타의 뮤지 씨가 나온다는데요? 뭐야, 이거 양다리 걸쳤네. 아, 그게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아, 케이블과 공중파의 거기에서는 상도덕을 좀 어겨도 되는 거예요? 아닌데, 라디오스타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뮤지가 저번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요? 아, 나와. 라디오스타 나오면 라디오스타 접시 친구 안 나와. 아, 그래? 뮤지 어차피 시청률 깜깜한 스타일. 홈이 있어요, 시청률 홈. 예. 아, 저번에 무한. 아 지금 채팅창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뭔데? 야동준호, 야동준호, 야동준호. 네, 오늘 좋은 이미지 얻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캐릭터. 예. 약간 방송하실 때 실제 화나시면 표정 관리 잘 안 되시죠? 아니요. 예. 솔직히. 그러면은 뭐. 되게 피곤합니다. 네, 예, 예. 좀 스케줄 또 가셔야 되고 사실. 오늘 사실 근데 김준호 씨가 왔기 때문에 미투데이도 해주셨고 네이버 검색어까지도. 콘티비의 제일 네. A급이 누구였어요?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제가 감히 급을 나눌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아, 예. 지금 재방송 나왔던 분들 중에 나보다 더 네. 공중파스럽네. 자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소녀 이나영. 와 소녀시대 안성기. 와 장난 아니야. 아무래도 안성기 씨나 이나영 원빈 나온 사람 쓰다니까. 나온 사람이에요. 아, 나온 사람. 예, 예 인터뷰 하셨어요. 근데 이거 잠깐 나온 거 말고 아, 아니에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인터뷰 아니에요. 최소 공유 씨랑은 실제로 같이 갇힌 적도 있어요. 카메라 근데 아, 팬들 때문에. 예. 전지현. 전지현은 나온 적 없습니다. 전지현 씨는. 예. 리에몰 메시. 메시는 제가 찍었죠. 아, 인터뷰를 못 했어요. 아 진짜. 예, 한국 갔을 때. 예, 경호원한테 저지당해서 찍지는 못했고. 대박이구나. 예, 대박이다. 많은 분들이 김준호 씨를 외쳐주고 계십니다. 아, 예. 나는 형이 이 정도면 A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형은 A급은 아니야. A급은 문제수. 아. 신민아도 진짜 나왔어요? 네네네. 어, 여기 부산에서. 신민아 원빈 리에놀 레시 얘기하는데 뭐. 사람을 그거로 따지지 마. 알겠습니다. 네, 방금 본인이 A급은 유재석이라고 네. 예, 얘기하셨죠. 형이 먼저 예. 따지고 나 C급 배정해놨잖아. 우리 회사가 D급. 아 코코 안에도 있어요? 급이 있더라고요. 코코 안에? 그건 사내 비밀이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있을 때 하지 말라고. 자 네이버 검색어 김준호가 다시 9위에 올라 옵니다. 아 이거 제목이 6위에 올라갑니다. 좋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을 주고 오래가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고생이 혼돈이 뺏겨 쓰는구나. 갖고 오다가 야미치마이 이라시아 말씀. 항상 이 개그 하실 때 이라시아의 말씀으로 끝나시더라고요. 아, 네. 우리가 진짜로 일본 가서 코미디를 한 적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한 걸 한 거야. 아 지금 일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감사합니다를 해석해서 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코너를. 예예예. 예. 다행이지. 저 상이에요. 상이지. 예. 오. 자 즉석 개그입니다. 학생이고. 네. 내가 아리가도 말씀을 해줘. 네.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했어. 네네. 난다 그런 고새끼가. 혼돈이 맺겨 쓰러나라 갖고 오나까 야매쓰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뭐냐? 예 이따위로 성적 이따위로 할까 학교 때려쳐! 감사합니다 했는데 일본이 빵 터졌어요 이걸? 터졌어. 오오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웃기다. 예. 코미디가 좀 이제는 예. 뭔가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김학회에서도 마찬가지. 김학회에서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좀 안 맥혀. 중국 이 약간 재계수나 뭐 좀 센 거. 재계수나 뭐 이쪽처럼 하드코어니까. 네.
그러고 미친데 형 노잼이래 형 노잼 병신 형 욕하지 말라고 자기 화나니까 욕한다 맹조이나 병신이나 뭐가 귀엽게 욕하는데 아니야 귀엽게 병신 자, BICF 협회장님의 욕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고 계시고요. 저 코미디 TV를 통해서 현재 김학현의 출 생방송 중이고 네이버에서 김준호가 김준호 검색어이기 때문에 뒤에 호칭은 상향하겠습니다. 김준호 검색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김학현의 출 그리고 김준호 씨가 이제 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김학현의 출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고 오늘 또 처음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최근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학현의 출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콘텐츠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빅뱅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콘텐츠가 좀 더 하드코어하고 좀 일본스럽게 아예 그냥 진하게 때리고 더러운 거 먹고 옷 까고 이게 솔직히 그게 웃기거든요. 근데 자꾸 막 커 보여서 막 방송하고 막 조심스럽게 뭔 재미가 있냐. 기마적 그러니까 외출 같은 프로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요런 거. 어,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걸 이해하는 아, 사회적 풍토가. 예. 아, 형이 하자며. 왜 화를 내? 예. 형이 하자며. 아니, 괜찮으시면 우리 조상희 씨도 그런 의미에서 아. 한 대, 싸대기 한 대. 아니, 그런 의미에서. 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고 이게 컨텐츠인데. 분명 본인의 입으로 요런 개그 이제 해야 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때리니까 예. 화를 내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희 씨가 살짝만. 네. 예. 예. 입으로 때리면 안 되는데. 아, 입도 괜찮죠. 허한나 씨한테 오늘 많이 맞으셨죠? 오늘 주걱으로 맞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보세요. 와, 징하게 맞았습니다. 예. 아. 그래요. 꿀잼이라고 이제 재밌다고 의견 올라오고 있고요. 자 김준호 씨는 지금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쿨하게 또 보내드리고 나중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됐지, 자, 됐지, 자 네이버 검색어 올라가 있고요. 역시 CEO답게 많은 분들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여성분들만 챙겨주고 계십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준호 오빠 마중하러 같이 내려. 자, 같이 내려가면서. 카메라 팔로우 가는 거. 예, 예. 와. 형이 이제... 가시는 거죠? 어, 피곤하니까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어. 아 형님 계속 칭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시청자분들이 홍인규 씨가 네. 너무 최고를 잘 챙겨줘서 너무 좋았다. 아, 네. 나도 아프리카 TV를 해봤어 하는데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아, 그 수많은 아, 댓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최고한 TV 시청자가 저희 애청자는 저희가 16만 명 16만 명? 예 지금 이제 17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님 거기 와야 된다니까 최고 TV가 불러만 주시면은 예. 비행기 표가 최근도 턱시도 입고 와야지. 렌트카페 카메라 들고. 카메라 들고 렌트카페. 어 특이한데요? 네. 코미디언들이 렌트카페 밟고 코미디언이 부산 국제영화제도 처음에는 밋밋했대요. 그렇죠. 비프가 처음에는 밋밋했다가 여기 많은 또 지망생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본방사수 하시려고 아 지금 네,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아 이거 그거네. 아 이거 약간 눈물 나는 비장면이네. 자 현재 네이버 검색어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 김학휘 외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훈아 아이패드 여기 올 유진은 라스 보고 있겠지? 이거 들고 와서 여기 올려놓고 자 네이버 검색어 7위에 김준호 계속 올라가 있고요. 김학킴 외출도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본방으로 보고 계십니다. 안쪽으로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서 이제 안 되지 솔직히. 네 어려워요. 걔들은 아니었지. 안 됐어. 여성분이 키가 아니었어요. 큰 거예요. 김준호 씨가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여성분이 큰 거예요. 네. 지금은 형수님은 국내에 계시죠? 지금 형수님은 국내에 아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김학현에서 코미디 TV에서 살벌한 몸개그가 나오고 있고요. 아~ 이거 진짜로 가발라고 네? 무슨 예능감이고 진짜 짜증나. 아, 저거 진짜로 막 올라오면은 진짜 봐봤는 거니까 진짜 짜증난다.
김학휘 대출 프락치 할 때가 재밌었는데 프락치를 안 하시냐 하는 의견이 있네요. 프락치 한번 다행이네. 네? 프락치 한번 다행이네. 뭘요? 여성분한테 프락치를. 이게 뭐야? 여기 잠깐 누우면 우리가 프락치 하시면 안 돼. 어? 제이 형 빨리 간다고. 그럼 저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 조심히 먹고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멋있다. 네. 빨리 가야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와.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네, 선배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케이. 들어가십시오. 아, 저만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네. 아름다운 분들하고 아, 예. 같이 남았는데. 저는 약간 네. 여자 울렁증이 있어서 결혼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일 지켜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랑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결혼도 첫사랑이라고 하신 거죠? 아니 와이프는 네. 제가 첫사랑이고요. 네네. 저는 한 쓰리 사랑 정도. 아 와이프한테? 네. 아. 와이프가. 아 와이프가. 네. 세 명을 사랑한 게 아니고 네네. 한 세 번째 정도의 네. 사랑이에요. 이거 어감 좀 이상한데요. 네. 앉아서 보십시오. 네. 앉아서. 약간 네. 앉아서 분방 사수까지만. 우리 모델분들 많이 또 시장하실 것 같아요. 식사 오늘 일도 하고 오셨어서. 배는 안 고프십니까? 준호 형 가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시청자 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럼요. 몸매 쩔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몸매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네. 좋은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어, 가꾸는 거죠. 진짜로? 먹으면 갔지? 진짜로? 질문이 형님 되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애매. 자, 지금 김학현 애출을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장동민 씨였고요. 자, 우리 재밌는 진짜 리얼로 했어요. 조금의 거짓도 없이. 조금의 네, 거짓도 없이. 네. 우리 홍인규 씨. 네? 19기잖아요. 네. 정말 19기 하면은 다 잘 냈죠, 사실. 그렇죠. 한 명 네. 있어요. 한 두 명 정도 그 뒤통수 때리셨던 김선아 씨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20, 20기죠. 20기. 네. 약간 홍경준이라고. 홍경준 씨 알죠? 홍경준 씨라고. 나 누구랑 얘기하니? 네, 나 누구랑 얘기하니? 뭐. 전국 1등 옆에서 네, 유상무 씨랑. 오, 어우, 다 하신다. 그럼요, 개그. 코미디 TV도 다 하신다. 홍경준 씨 있었고, 최경아, 최정아 씨라고 뮤지컬 배우로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분이 아니었나? 1등은 김대범 씨가. 아, 그래요? 나를 검색해 하시네요. 네. 김대범 씨 1등 하셨죠. 지금 19기도 가끔 이렇게 모임을 좀 하십니까? 원래 모임을 했었는데, 네. 코빅으로 가면서. 아. 조금 자주 못 보고 네. 약간 조금 뭐랄까 네. 대립구도? 제가 아. 어휘력이 안 좋아요. 대립구도가 됐네. 대립구도 뭔가 그런 어. 거 있잖아요. 약간 경쟁구도. 경쟁구도. 선의의 라이벌. 어, 잘하시네. 어, 이런 게 되셨군요.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네. 의외로 또 자주 못 보게 되더라고요. 어. 녹화한 날도 화요일 수요일 틀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주 못 봐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예. 만나면 서로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옹달쌤이랑도 굉장히 많은 조우를 하시고 이게 김학현 애출도 옹달쌤과 네. 같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옹달쌤이 유상무 씨도 함께 못하고 어... 유세윤 씨도 네. 네. 제가 예. 유상무 아니면 저였을 건데 그게 예, 예. 아 유상무여서 어. 나름 네, 되게 기쁘고 우리 대표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신 걸로 네, 네 김준호 선배님. 제가 그 대신 예. 받는 거에 만큼 아. 이렇게 좀 많이 못 웃기거든요, 아. 여러분. 맨날 노잼인데. 아닙니다. 열심히... 지금 홍인규 씨가 빵 터트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저요? 리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코미디 TV를 통해서 네. 김학균 외출을 본방 사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리쌍에 대해서 한번. 네. 아, 저도 리쌍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뮤지션이죠. 뭐 서든어택 하다가 네. 어, 리쌍 이거 리쌍 노래 틀면서 해야지 리쌍을 눌렀는데 네. 네. 리쌍이라고 자세히 봤더니 네. 러쌍이 있더라고요. 러쌍은 뭐죠? 근데? 러시아 쌍둥이들이 나오는 아 근데 네. 웃기려고? 웃기려고 한 거죠. 예 사실 네. 예. 아니 예. 다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예. 교복, 예. 예. 러쌍 예. 흑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약간 이렇게 예. 폴더별로 홍인규 씨가 참 개그맨이시다. 준호 형 역시 이렇게 재밌게 또 잘 만들어놨어요. 그쵸, 거짓입니다. 예, 예 그럼요. 소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러쌍을 또 이렇게. 네. 아니, 우리 말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야, 꿀잼 꿀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꿀잼이 아, 꿀잼. 예. 한 번이네요. 제가 원래 짜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건 좀 잘하는데. 그렇죠. 애드립 이런 거는 좀. 폭서클럽에서 예전에 데뷔하셨던 견디죠. 네. 네. 로킨 루키였죠, 그때? 네. 뭐, 라스나 뭐, 히피투게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 같은 거.
좀 했는데. 아, 라스 때도 재밌었어요. 네. 네. 자, 지금 광고 나가고 있고요. 네. 광고 나가고 있고, 네, 여러분들,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적지 않은 분들이, 3,000명 이상의 분들이 계속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김준호 씨, 김재희 씨 가셨으니까, 우리 두 모델 분들하고도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사실, 일도 하고 오셔서 지금 피곤하셨을 텐데도 시종일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실 우리 개그맨들은 좀 편한 게, 이미지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애 짜증날 때 짜증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원래 막, 네. 들이대고 막 이런 캐릭터였는데, 네. 이 애기가 잘 되고 나니까, 아예 그런 걸 못하겠어요. 아, 이미지가. 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태경이가 불쌍하다,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예. 원래 막, 까불고 막 퍼지고 막 덤비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예전에 차 트렁크에 뽀뽀뽀 소품 넣어갖고 다니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예. 맞아. 뽀뽀뽀가 폐지됐어요. 30몇 년 만에. 아, 너무 아쉬워요. 이번에 한 마디. 예. 그 아저씨 영화 주인공 세론이란 친구랑 같이 뽀뽀뽀를 했었거든요. 아, 그 친구가 뽀뽀뽀 주신? 네, 뽀뽀뽀. 오. 제가 데리고 다니고 막 화장실 데려가고 막 먹을 거 먹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걔가 저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그때 잘해주길 잘했구나. 예. 그래서 저랑 계속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세요? 네. 그 어린 친구랑? 네. 제가 먼저 카톡하고. 아, 그래요? 저보다 카톡 답변이 좀 짧지만 네. 네. 그래도 귀여운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자, 모델분들과 함께 기막힌 외출을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가 볼게요. 안 힘드세요? 우리 조상희 씨랑 우리 이다희 씨 안 힘드세요 오늘? 네. 가장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배고파요. 배고프죠? 네. 식사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줄게요. 정말로? 저희 고깃집 가면, 예. 네. 제가 오시면. 칠상사이가. 근데 오늘 배고프다는데 어떡해? 칠상사이. 네. 오늘 배고프다는데 어떡해? 네. 지금 2시까지 하니까요. 네. 고기 제가 쏘겠습니다. 오! 이야! 네. 우리 역시. 해가지고, 네. 진짜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어에서, 네. 물론 뭐 특정 상표는 안 올라갑니다. 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검색어는 안 올라가는데, 연관 검색어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 뭐 사람이, 제주도 고기 먹고 싶어 해서 네이버에서 제주도 돼지고기를 검색했더니 바로 첫 번째 연관 검색어에 홍인규 탐라돈. 이런 게 뜨면 이게 엄청난 또 효과가 있죠. 진짜 거짓말. 돈 탐나. 예. 준호 본인 고깃집 얘기 잘못 발언했는데 가만히 있으시네요. 아, 돈 탐나. 예, 네. 예. 돈 탐나. 준호 형이 예. 진짜 그 고생했다고 차려준 가게라 예.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가게 될 돈 탐나, 지금 홍인규의 돈 탐나 네. 많이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네이버 검색어에 우리가 6위까지 올라갔죠. 김준호가. 네. 아쉽게도 우리 또 네이버 검색어 1위 한번 찍었으면 두 미녀분들의 섹시한 댄스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물론 여기서 검색어가 안 올라갔지만 이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보여주면 이미지가 좋아지겠지만 그치. 그거를 제가 무슨 굳이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네. 네.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까 네. 네이트에 1위 올려줬잖아요. 네. 그 정도면 한번 쳐주셔야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수만 명의 누적 시청자분들이, 오늘 지금 누적 시청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수만 명의 누적 시청자분들이 조상희 씨와 이다희 씨를 알았고 팬이 됐고 네,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나든 정말 지금 몇 명 됐네. 누적 시청자가 4만 5천. 네, 4만 5천이 넘는 시청자분들. 이게 한 명이 10명 그거예요? 아니면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누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치지 않고서 한 명이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쵸, 네, 웬만하면 한 번 보거나 네. 한 3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한 네. 30 해야죠. 네, 그리고 예. 30% 빼고. 아, 그래요. 어떻게 답변이 없는 걸 봐서는 많이 배고픈 걸로. 네. 웬만하면 그럼 저희가 한번 뭐 네. 고마우니까 보여드릴게 할 텐데 진행 능력이 없어서 근데 본인이 네. 자꾸 이렇게 스스로 자해를 좀 하시네요. 예, 네, 자학을 하시네. 좀 그렇게 됐네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좀 누구보다 잘 나가시는데 아들 네. 잘 내죠.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해야지. 감독님 말씀이 좀 쫀 제가 좀 쪼는 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빠 어디가 같은 프로그램 언젠가 꼭 한번 꿰차시기를.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아예 언제적부터 그분들이 아빠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둘 중에 한 분만 보는 걸로. 왜냐면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음악은 좀 틀어줄 수 있나요? 음악은? 음악은 있어요. 음악은 제가 지금도 생방송으로 본방으로 여러분들 기막힌 외쳐. 지금 5초이신가요? 아니 5초이시 아니에요. 그 누구죠? 되게 새로운 또 예쁜. 되게 예쁜 여성분이. 네. 리무진? 야! 여러분들 지금 코미디 TV를 보시면. 아, 품격. 예. 이제 필립 씨 춤추는 거 나오는데. 필립 씨. 되게 웃겨져요.
아, 저번 주에 저희 방송 나와서 최필립 씨 힐링하고 가셨어요. 아, 예. 예. 맞아요. 맞아. 그 SNS 사건 잘 힐링하고 갔습니다. 예. 되게 팬들 많아졌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예. 최국이래. 팬들이 많아졌대요? 최국 TV. 예. 자기를 다 잘생겼다 좋아한다고 막 자고. 아, 그분이 약간 좀 오바를 하시네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예. 모바일로 들어가서 전 홍인규입니다라고 들어가서 아, 그래요? 네, 했는데, 그거 진짜 형이에요? 네, 전데 이 새끼 구라치네. 야, 꺼져. 막 이러시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날 그래서 나갔어요. 삐져서. 네. 아, 얘 형이에요? 그날 아, 맞아. 저번 주 네. 수요일에 누가 네. 방송 끝났는데 저 홍인규입니다 이러는 네, 거예요. 네, 최군 씨 너무 좋아요. 괜찮은데. 아, 진짜 형이었구나. 오, 춤춘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미디 TV를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최필립 씨의 댄스를. 정말 저 형은 네. 오. 나 배우 안 할래 춤이죠, 저런 거는. 네. 아, 어 이쁘시네요. 네, 상큼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보다 자 우리가 하지만 아무리 웃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댄스가 그쵸, 갑자기 그쵸. 묻혔네요. 노래 한 곡만 네. 네 신나는 걸로 하나 해주세요. 네 신나는 노래. 아 돈탐나 많은 분들 검색했더니 김준호의 돈탐나가 많이 뜬다고. 네 준호 형이 모델이에요. 아, 네 그랬고 준호 형이 저한테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음악이 자, 나오고.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아니면 나눠서 쳐도 돼요. 네, 한 명이 뭐라 하는 것보다 과연 중요한 거는요 그냥 약간, 추는 게 아닙니다. 약간 지금 두 명 내 보니까 네. 라바 같아. 라바. 라바요? 네, 옐로우부터 한번 카메라 준비하고요. 네 옐로우 갑니다. 우리 자, 김학휘의 추노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야하 후 정인규 씨도 같이 해주세요. 예. 자 이번에 우리 지렁이 빨간 지렁이 네 지렁이요? 네 아우 섹시한데요? 아 섹시해요 섹시해요 네. 섹시하게 자 시청자 3,000명 넘어가고 있고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하지만 예. 자 원 투 홍인규 씨도 원 투 쓰리 포 아 제가 태경이 때문에 부비부비 못하겠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이 많았었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을 해주시네요. 홍인규 씨가 오늘 제대로 쏘셔야겠어요. 아, 예, 알겠어요. 오늘 네. 제가 네. 우리 집 가서 많이 먹는데 저기 부위별로 네. 네. 모듬 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규, 네. 홍인규 특집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다음 주 예고고요. 다음 주 내일 되셔서 일어나서 돈탐나를 검색하시면 홍인규의 돈탐나가 네. 네, 김준호를 이기지 않을까. 김학휘 외출을 검색해 주세요. 김학휘 외출. 네, 감독님 있어요. 지금 볼 수 있냐고 막 물어보는데요. 아 지금 오시면 근데 새벽 2시까지밖에 안 해서 그쵸, 이미 지금 그쵸. 12시라. 자 네, 네, 네. 자주 와주세요. 아침 11시부터 아, 2시까지. 우리 홍인규 씨가 쏜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고. 겠어요.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먹어봤자다 니들이. 아. 요런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고기가 워낙 5,900원이라 싸요. 아 네. 그래요? 얼마 안 나옵니다. 저렴하네요. 네. 또 그 배터리 가져와서 에그도 충전을. 진짜 해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네. 제 김학휘 외출 제 시즌 1부터 7까지 했는데 그렇죠. 다음 주는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주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장동민 못 걸어 다닐 정도로 탁재훈 씨가 처음에는 예. 좀 사렸다가 이제 요번 시즌부터 적응을 해가지고 네네. 다음 주는 진짜 배꼽 빠집니다 여러분. 배꼽 다음 빠진다. 주는 네, 네. 꼭 기대하셔도 예전 그 느낌 살아났습니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욱더 본방사수를 하고요. 다음 주 예고편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인규 씨네요. 전매특혜나요 저런 거는 전매특혜. 예. 지금 머릿속에 고기밖에 없는 두 모델분들을 제주도 고기 좋아하시죠? 예. 네. 예. 근데 모델분들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11시, 12시가 넘어서도 식사를 하실 땐 또 하시나 봐요. 근데 해야죠. 내가 보기엔 몸에 좋은 분들은 그냥 잘 먹더라고요. 오히려? 네. 운동도 따로 해서 네. 그런가? 먹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어야 살이 안 쪄가지고. 아 오히려? 네. 살찔까 봐 말하면 나가서 후회하죠. 조상 희씨입니다. 네, 방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어떻게 근데 카메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뭐 같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괜찮은데 네. 괜찮으십니까? 카메라가 가도? 네네. 먹방이 되서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까우니까 선유도까지 가서 돈탐나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네. 방송을 종료하고 저는 내일 아침 11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좀 쏴주세요. 별풍선이요? 별 싸달라고 아유 아니에요. 별
아니에요. 풍선. 아닙니다. 아예 아닙니다. 원래 다 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에그만 챙겨주시면 돈 탐나 빨러 가자. 네. 자, 돈 탐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잼이라 죄송합니다. 아니, 네. 네. 태연아 그 아이패드 챙겨줘. 아이패드 챙겨주고. 잠깐만, 이거 누가 쏜 것 같은데? 아, 예, 호호님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예, 팬클럽 가입 많이 해주세요. 예, 별풍선보다는 별풍선도 고마운데 팬클럽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아, 내 아들 얼짱님 감사드리고요. 예, 시크릿님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예, 다섯 개. 지리네어님 감사드립니다. 예. 조도님 한 감사드리고요. 그지 아니니까 한 개씩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돈 탐나까지 가고요. 지금 몇 시니? 그렇게 하면 재밌게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나쁜 식으로 일부러 편집을 하니까 11시네. 뭔가 그 다리가 있어서 그런 거 진지하게 해버리니까 한 분량은 한 번씩 끝까지 줘야